천부 하면 천부경 하면은 지금 천 안에 천지인이 다 들어있는 거죠. 이게 다 해서 우주라는 의미의 천이죠. 이 천이 우주죠, 사실은. 그래서 천부경은 우주와 부합하는 경전이에요. 즉 우주를 제대로 설명해 놓은 경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주 돌아가는 소식을 내가 정확히 설명해 주마. 그럼 천부죠, 천부. 하늘과 딱 부합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단군, 이게 다 단군 사상이죠. 예전에 단군 이전에 환웅 사상이죠. 그래도 제가 단군 때 철학이 아무튼 내려오다가 언젠지 모르지만 후대에 문헌화 됐는데 그게 아주 참 잘 쓰여졌다. 대승불경도 부처님 가시고 500년 뒤에 누가 다른 분이 쓴 거죠, 사실. 그런데 부처님 뜻을 잘 밝혔다 해서 또 받아들여지듯이 단군 철학을 잘 복원했으면 대단한 책입니다. 단군이 이렇게 꼭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단군 때 한자로 이렇게 82자 멋지게 글자 맞춰서 썼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처음에는 단군 이전에 환웅 때부터 내려오는 글이라고 전하는데 환웅 때 글자가 이런 식으로 있지 않았죠. 혹시 있더라도 우리식 글자였겠죠. 다른 글자였겠죠. 이렇게 전해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후대 한자 문화권에서 다시 편집되고 쓰여진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후대 글이에요. 무조건 후대 글이고 다만 그 담긴 철학이 중국에 있는 유불선보다 더 근원적인 철학을 다루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음미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천부경은요, 주변적인 거 다 잘라버리고 숫자를 가지고 설명해서 아주 추상적으로 뼈대만 딱 세워집니다. 우주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제가 우주 시나리오는 이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은 천부경밖에 없어요. 제가 딱 단언컨대 천부경 이렇게. 우주 돌아간다는 건 그 안에 사는 하늘, 땅, 사람, 온갖 생명체들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이 원리대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지인이 생장수장하는 원리를 담은 겁니다. 천부경. 천지인이 낳고 자라고 탄생돼서 또 소멸하는. 그러니까 요 안에는요. 이 하늘이 꼭 하느님만 의미하는 건 아니죠. 우주 공간도 의미하죠. 공간이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도 들어있고 별들이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얘기도 있고 생명체가 태어났다 죽는 얘기도 있고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얘기, 감정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얘기, 오감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얘기도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천부경에 담긴 거예요. 같은 원리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천지인이 다른 것 같지만요. 참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참나의 광명한 빛을 어떤 에너지가 투구하냐에 따라서 그런 모습을 보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 하늘, 여기서 펼쳐진 하늘이나 여기서 펼쳐진 땅이나 여기서 펼쳐진 이 태극에서 펼쳐진 사람이나 참나 입장에서는 하나의 참나에서 나타난 현상들이죠. 원리가 다르겠습니까? 맑은 기 뚫고 나간 모습이 좀 다르고 탁한 기 뚫고 나간 모습이 다르고 중간기로 표현된 모습이 좀 다르겠지만 근본 원리는 똑같다. 한문으로 이해하시려면 어려워요. 그래서 한글로 풀이해 놓은 건데 한글 우리말인데도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아까 그럴 때는 수리 철학을 한번 그 음미해 보시면 또 풀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자, 한글 천부경까지 제가 만든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이면 이거 다 알았으면 했어요.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그 상식으로 좀 숙지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수의 원상 그랬는데 수의 로고스예요. 숫자에 담긴 의미들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태극은 수리적으로 1로 표현됩니다. 1. 우주가 시작된 하나. 그럼 그 이전에 0은 무극 그러죠. 그럼 황극은 뭐로 할까요? 황극은 사실은 다양해요. 황극은 이제 5로 대표를 합니다. 고대 철학에서 5로 대표하는 이유가 황극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보세요. 이게 0, 우주 자체입니다. 그러면 그런데 여기서 어떤 초점이 하나 잡힌단 말이에요. 무극에서 초점이 잡히면 여기가 태극 그럽니다. 황극은요. 요놈이 최소한 사방을 경영할 때 황극 그래요. 그러니까 5라는 숫자가 됩니다. 1, 2, 3, 4, 5. 이해되시죠? 수리적으로 5 그러면 5황극. 동양에서는 대대로 오를 황극 그럼 그래서 음양이 진동하죠. 우주는요 음양의 진동일 뿐입니다. 양이 올라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무한 순환이에요. 먼저 1로 들어가면 1을 그려놓으면요 로고스적으로 1은 우주의 근원자리 이렇게 하나 그려놓으면 되겠죠. 우주의 근원자리 우주 만물의 근원이란 뜻입니다. 음양의 근원 음양을 다 포함하고 있는 핵심 하나는요 이게 한 덩어리를 하더라도 반드시 둘로 쪼개지죠.
둘을 품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원리로 진행돼요. 하나가 둘로 찢어졌죠. 또 셋이 등장해요. 셋이 또 둘로 찢어지겠죠. 그럼 넷이 등장하죠. 가운데 또 하나가 등장하고. 그래서 통합과 분열의 반복이에요. 하나는 통합이었죠. 그러면 통합 뒤에는요 반드시 분열이 옵니다. 그래서 주역에서 이름 이량이 도다 그래요. 한번 음해지고 한번 양해지고. 왜냐하면 태극이 우주의 주제자인 동양의 하느님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기에다가 동양의 하느님을 그리는 거예요. 동양의 하느님이 우주를 굴리는 방식이 뭡니까? 양과 음이에요. 이량, 이름. 발산했다, 수렴했다, 발산했다, 수렴했다. 진동을 통해서 우주를 경영하기 때문에 통합했으면 또 찢어져야 맛이죠. 그래서 하나는 반드시 또 둘이라는 거를 또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모든 건에 양면이 있다.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다. 발산이 있으면 수렴이 있고요. 통합이 있으면 분열이 있습니다. 또 남녀가 있고 빛과 어둠이 있고 움직임과 고요함이 있습니다. 움직였으면 또 멈춰요. 자, 이렇게 해서 또 그러면 분열이 있으면 또 통합이 나옵니다. 그래서 3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또 생각해 보세요. 위아래로 쫙 찢어졌는데 양과 음으로 찢어졌는데 중간자가 하나 또 등장했죠. 통합을 시키겠다는. 이게 가정으로 치면 부모가 있으면 자식이 나오는 거고 쿼크나 이렇게 3이 돼야 안정을 찾는 거. 사람은요 또 3이 돼야 조직을 이룹니다. 도원결의는 둘이서 안 해요. 셋이서 하지. 그래서 둘이서 하면 그냥 이게 조직으로 안 빠져요. 셋이 해야 여긴 조직이구나라고. 그러면 또 항상 같은 방식입니다. 이놈이 또 분열돼요. 자, 자식을 낳았어요. 부모가 자식을 낳았더니 아빠 편하고 엄마 편이 딱 나뉘어요. 엄마 편 드는 자식과 아빠 편 드는 자식. 자, 이게 어떻게 설명되느냐. 3으로 쪼개진 것을 관찰하면요. 음양의 중간에 존재하는 것은 반드시 양에 친한 것과 음에 친한 것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 중간이 둘로 나누어지면 4가 됩니다. 간단하게요. 여러분 그 태극 생각해 보세요. 지금 태극이 이렇게 있다면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양이 제일 심하죠. 여기가 음이 제일 심하죠. 그럼 이쪽은요. 누구랑 친하겠어요? 한참 양이 커져가고 있으니까. 아빠 편이죠. 이쪽은 음이 한참 커가요. 예, 엄마 편이. 그래서 5는 이제 자 사방으로 찢어졌으니까 가운데 누가 통합자가 등장해야죠. 이 5라는 건 제대로 합친 겁니다. 동서남북의 주인이 됐기 때문에 제대로 환극이에요. 아까 3만 해도 사실 환극이에요. 음양을 경영하잖아요. 그런데 5는 이제 사방은 갖춰졌다는 얘기니까 이제 제대로 뭔가 사방이 나왔다는 거예요. 사방의 중심을 잡게 됐다. 그래서 5황극을 중시합니다. 근데 사실은 5황극보다 더 황극이 뭐죠? 7황극이요. 이제 상하, 전후, 좌우까지 다 경영하면 최고죠. 그래서 7이건 9건 5건 홀수들은 다 황극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자, 만물이 4로 사방으로 분열되게 되면 반드시 중심이 생긴다. 그 중심은 사방의 주제자인 황극이 된다. 이거는 발산하고 한쪽은 쪼그라들면서 손가락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칼같이 우주에서 명령을 내려서 이쪽은 계속 발산하고요. 이쪽은요, 계속 쪼그라들어요. 그러면서 개구리 손처럼 됐다가 점점 해서 우리가 보는 선으로. 그러니까 이 음양의 조화를 통해서 손가락 하나, 뭐 하나 다 만들어집니다. 이게 신기하죠? 어디서 명령 내리는 데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DNA 명령이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DNA 명령이라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무형의 세계에서 명령이 계속 와가지고 유형의 세계를 질서정연하게 만들어 온단 말이에요. 생명체가 살아가는 모습을 지금 수리로 얘기해 놓은 거지, 이게 지금 제가 추상적이라고 얘기했지만 세상과 동떨어진 추상적인 게 아니고요. 이 원리들이 현실에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현실에서 우리가 추출해낸 거죠. 이런 원리들을. 자, 여섯 개의 원상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래요. 전후, 좌우, 상하. 지금 정육면체죠. 육면체가 만들어져요. 여섯이라는 숫자에서 육면체가 나옵니다. 다만 중심이 빠졌기 때문에 이놈은요. 지금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거죠. CR 상태예요. 육이라는 건. 이해되시죠? 육은 CR 상태예요. 자, 육의 원상은요. 3은 각각 둘로 분화되니까 육이 된다. 자, 이 3이라는 게요. 아까 X축, Y축, Z축 제가 왜 안 지웠냐면 이제 6부터는 입체로 연구해야 돼요. 5까지는 평면이었죠. 6부터는 입체로 연구해야 좋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Y는 여기가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죠. Z는요. 여기가 플러스고 뒤에 마이너스. X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이게 지금 Y축을요. 하늘축이라고 보자는 겁니다. 하늘은 위아래가 중요해요. 땅은요. 동서가 중요해요. 예, 사람은 이제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가면서 과거 미래로 이어져가면서 이 천지의 또 공간을 수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꼭지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8개의 꼭지점이 나오죠. 예, 8개의 꼭지점이 나오죠.
천지인 셋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안에는요, 천지인 셋이 각각 음양이 있으니까 육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이 들어있고요. 결국 팔계로 이루어졌다는 말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게 이제 수리를 공부하는 재미죠. 그래서 XY축 각각 상하, 전후, 좌우 이게 청육면체가 나오니까 이 육은 모든 현상의 뼈대가 되고 생명의 생장과 소멸의 일체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씨앗이나 겨울에 해당된다. 근데 재밌는 게 육이라는 거는 절대 못 움직이고 지금 몸뚱아리만 만들어진 거죠. 여섯 면. 중심이 7이라는 7이 결국 중심이잖아요. 7은 XYZ 전후 좌와 세 축이 반드시 중심이 있어야 이게 경영이 되니까 중심을 갖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7이 되어야만 온전한 입체물로 기능할 수 있고 전후 좌우 상하 중심점. 그래서 이런 7로 불어나야만 현상계에서 전후 좌와 상하를 경영할 수가 있다. 중심을 잡고 전후 좌우 상하를 경영할 수 있을 때 7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 현상은 7부터 제대로 돌아간다 이겁니다. 8은요. 사방 팔방으로 한 번 더 여기서 찢어지면 팔방이 되고 팔방을 경영하는 중심점은 9가 되죠. 그래서 별거 아닙니다. 이게 지금 8이죠. 찢어졌죠. 팔방으로 찢어졌죠. 이 팔방으로 찢어진 걸 경영하는 중심점이 서면 9가 되겠죠. 사방의 주제자인 황극이 팔방을 주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XYZ축이 각각 3으로 나누면 9이 되고 또한 7의 중심이 다시 셋으로 분열되면 아까 얘기했죠. 7은 중심을 셋이 다 같이 먹고 있잖아요. 그걸 각각 쳐주면 9이 돼버리니까 결국 분열할 때까지 분열하면 9이 된다는 게 나와요. 자, 천부경 철학이 하나가 셋으로 꼭 쪼개진다죠. 그러면 하늘도 셋으로 쪼개지고 땅도 셋으로 쪼개지고 사람도 셋으로 쪼개지면 아홉 수가 제일 꽉 찬 수라는 거예요. 이제 10가지를 최선으로 봤을 때 철학이 그렇던 10의 완성으로 봤을 때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변화의 극치가 된다. 이른 구로 자신의 잠재성을 최대한 표현한다. 자 태초에 지금 애초에 그 하나에서 시작한 놈이 9회까지 오면 자신의 잠재력을 입체물로 최대한 표현할 수 있죠. 갈 때까지 간 숫자를 구라고 그래요. 동양은 10은요. 10은 다시 온전한 한 덩어리가 됐다는 이거는 10은 잘 안 씁니다. 이거는 현상이 없는 거라고 봐요. 형이 하에서 10이라는 숫자는 계산은 되지만 진정한 수리 철학의 의미에서 10이라는 건 완성을 말하기 때문에 9를 끝으로 봐요. 천지 만물의 씨알이 되는 하나는 텅 빔에서 시작되었다. 그렇다고 하나와 텅 빔이 본래 둘인 것은 아니다. 이게 둘이면 이미 우주의 근원부터 찢어져 있는 거죠. 그게 아니다. 본래 한 자리이나 그 역할에 따라 두 가지로 불리게 된 것이다. 만물의 뿌리가 되는 측면에서 보면 텅 빔은 하나라고 불리게 되며 만물을 나태 만물에 물들지 않는 하나의 측면에서는 텅 빔이라고 불린다. 참나를 공적영지 그러죠. 텅 빈 각성 그러면 텅 빈과 각성이 꼭 둘인 것 같죠. 텅 비어있되 분명히 알아차리고 있는 이런 느낌으로서 이 하나 안에도 둘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을 둘러보지 마시고 무국 안에 태극이 또 들어있고 또 태극의 본질은 무국이고 텅 비어있으니까 우주를 창조하고 이해되시죠? 또 우주를 창조하는 자는 본래 텅 비어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보시면 텅 빔에서 하나가 나왔다는 것은 텅 빔의 호공이 없이는 만물의 뿌리인 태극의 하나가 작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존재 자체가 없이는 존재의 작용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자, 이렇게 또 구분해 봤습니다. 여기를 제가요, 존재라고 불렀어요. 그냥 순수 존재. 예, 순수 존재. 그리고 그 존재의 존재의 작용.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자, 존재 자체가 없이는 작용이 없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태극과 황극이 작용하고 불어나도 무극은 조금도 손상하지 않는다. 즉 보세요. 태극과 황극으로 황극이 작용하고 우주를 만들고 별짓을 다 해도 무극은 늘 텅 비어 있다. 즉 우리가요 보세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울고 웃고 떠들고 얼마나 이 마음을 써서 별짓 다 했습니까? 마음과 몸을 써서. 그래도 우리의 존재의 중심은요. 이 무극 자리는 지금도 텅 비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른다만 하시면 그 자리가 선명히 드러납니다. 텅 빔이. 여기엔 나이도 뭐도 없어요. 그 텅 빔이 내 생각, 감정, 오감의 초점이라는 작용을 할 때는 태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자리인데 태극으로 불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생각, 감정, 오감이 나왔다. 그러면 태극이고. 그런데 본래 텅 비어 있다. 무극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가 내 생각, 내 감정, 오감을 경영한다. 올바른 방향으로, 양심적으로. 그럼 황극이 됩니다. 쉽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찾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우주의 스토리라고만 아시면 안 돼요. 여러분도 소우주이기 때문에 이대로 굴러갑니다. 태극과 황극, 즉 우주의 씨알과 우주의 경영자라는 것은요.
존재의 작용이나 생명의 나타냄일 뿐이다. 본래 둘이 아니다. 무극이 존재의 바다라면, 바다의 미묘한 움직임이 태극이라면 황극은 바다의 파도다. 이제 황극까지 집어넣으면 황극이야말로 진정한 이제 파도다. 예. 존재의 작용은 이제 파도의 어떤 기점이죠. 파도의 근원. 자, 보세요. 황극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태극과 황극의 작용이라는 결국 우주의 창조와 우주의 창조 경영입니다. 창조의 기점은 태극이지만 결국 실질적으로 창조한다는 것도 경영이죠. 창조하고 경영하고 모든 건 황극이에요. 그래서 태극의 작용을 황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황극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에요. 태극이 우주를 경영할 때 태극이라고 불러도 되는데 어차피 위대한 꼭지점인데 경영한다는 의미에서 황제로서의 태극 이래서 황극 그러는 겁니다. 무극은 태극의 본질, 텅 빔을 무극 이렇게 따로 불러주는 거고요. 무극이 존재의 바다라면 태극은 미묘한 움직임이요. 황극은 바다의 거친 파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생각, 감정, 우감이 다 나타나요. 이제 황극에 오면 자 보세요. 아까 여기에서는 천지인이 씨알로 있었죠. 예, 천. 그래서 천일이라고 불러보죠. 지일. 땅의 근원. 인일. 사람의 근원. 사람의 씨알, 하늘의 씨알, 땅의 씨알이란 뜻입니다. 요 일이 여기서는 각각 다 부풀어지겠죠. 오행으로. 결국 다 표현된다는 얘기예요. 천지인이 다 드러난다. 생각, 감정, 오감이 오행에 맞게 다 드러난다. 생각도 오행이 있고 감정도 오행이 있고 우리 오감은 당연히 또 오행으로 굴러가겠죠. 이런 것들이 다 부풀어져서 나오는 자리가 황극입니다. 그러면서 로고스대로 경영되고 있는 자리. 그래서 스스로 완벽한 존재인 텅빔과 텅빔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죠. 그리고 그 움직임인 하나로서의 움직이는 천일지일 인일로 셋으로 쪼개지지만 그냥 하나죠. 다 통합해서 텅 비어 있으면서 하나로 움직이는 그거는 본래 하나이다. 모든 것은 스스로 완벽한 존재인 텅빔 안에 존재하며 텅빔은 모든 만물의 존재의 근거가 된다. 텅빔은 언제나 하나로 작용하여 만물을 창조해낸다. 창조는 텅빔의 본성이라 창조가 멈추는 법은 없다. 그러니까 열반에 기어 들어가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기어 나오리라 하는 겁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지만 텅빔의 본질을 이해 못하니까 자꾸 열반에 들어가서 안주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텅빔의 본성이 창조라는 걸 알고 나면 기어 들어간다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게 나오겠죠. 여러분이 아무리 명상에 들어가도 다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오직 낳고 또 낳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다. 제가 이거는요. 주역 공부에서 얻은 로고스입니다. 주역에 이렇게 나와요. 생생지위 역이라는 거는 낳고 또 낳는 거다. 역이라는 거는 우주의 음양의 돌이죠. 음양의 로고스는요. 우주의 태극의 로고스는 낳고 또 낳는 게 본식이다. 그래서 텅빔은 시공을 초월한 있음 그 자체가 텅빔인데요. 그 자체가 결국 0에서 1이 나오듯이 1의 뿌리가 되고 1의 텅빈 모습이 또 0이 됩니다. 그래서 텅빔은 한 생명, 이 우주의 그 뿌리인 하나를 말합니다. 한 생명이며 이 한 생명은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 시공간 안에 있는 각각의 있음들이죠. 그 있음들의 공통된 뿌리가 된다. 시공간 안에 표현된 모든 생명은 한 생명의 다양한 변주에 불과하다. 지금 이 구절은 이 우주의 씨알이 되는 자리가 텅 빈 존재가 이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두 개가 이건 둘 다 절대계 자리이기 때문에 무극이건 태극이건 여러분의 합쳐져서 여러분의 대야 큰 자아가 되고 그게 여러분의 본래 마음입니다. 본래 마음의 이 반대가 뭘까요? 그럼 이제 에고죠. 시공간 안에 제약이 된 마음, 시공간 안에서 제약이 된 마음이고 본심에는 시공이 안 붙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시공이 안 붙는 마음도 들어가 보면 뭔가 이원성이 있다는 거예요. 텅 빈 무극 자체와 그거에 대한 또 미묘한 그걸 감지하는 미묘한 에너지 작용을 또 일으키는 영역까지 포괄한 이 우리의 신성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무극 태극 나눠봤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에는 이렇게 삼중 작업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은 사실 그냥 존재해요. 존재한다는 걸 느끼는 마음이 있고 거기에 근원을 두고 생각이니 감정이니 오감이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요 지금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소우주에 지금 그 안에 담겨 있는 이 내용물들인데 여러분 소우주를 정확히 이해하면 대우주도 알 수 있겠죠. 소우주가 이 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대우주도 이런 식으로 창조가 될 거라. 텅 빈 자리에서 이 텅 빈 자리를
미묘하게 느끼고 있고 그 느낌에서 거친 생각, 감정, 오감들이 표현돼요. 이 우주는 그야말로 생명의 향연일 뿐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무라는 게 이미 생명이고요. 무가 하나의 태극을 통해서 우주에 표현될 수많은 모습으로 표현되는 건요. 태극의 수많은 변주일 뿐이라는 겁니다. 있음의 있음이 내가 있음으로 거기서 수많은 모양으로 다양한 시공 안에 있음으로 펼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향연일 뿐이고 일체의 개체들이 생겨나고 사라지나 수많은 이 지금 여기 지금 원의 둘레에 해당된 있는 마물은 무상한 게 본식이죠. 무상하게 생멸하면서 끝없이 생멸하나 자 여기서는 핵심이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죠. 생멸이 되게 무상하죠. 생멸이 무상하나 여기 이 세계는 절대계이기 때문에 우주의 근원으로서 항상 존재하겠죠. 이 무상한 이 생멸이 일어나고 사라지나 한 생명은 영원히 소멸하지 않은 이게 우주의 뿌리니까요. 중심이니까. 우주에 뿌리가 있는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것 같아요. 시공간 안에는 뿌리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잘나서 사는 것 같죠. 다. 그래서 우리 각각 다 따로 존재하는 것 같고 다 각자가 실체 같은데 들어가 보면 한 생명의 변주일 뿐이라는 게 결국 우리 모두의 뿌리가 하나더라는 거죠. 우리 마음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생각, 감정, 오감 내려놓고 나면 그 영역은요. 나도 남도 없는 마음이 나타나요. 갑자기. 예, 생명 그 자체는 예, 소멸할 수 없는 이유가요. 태극은요, 무극은요, 존재예요. 그 성질이 존재예요. 성질이 존재인 존재가 사라질 수 있을까요? 성질이 존재고 성질이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요, 알아차림의 본성, 알아차림이 본성인 존재가 안 알아차리는 순간이 있을까요? 없죠. 존재가 본성인 존재가 어떻게 존재 안 할 수가 있게 돼요. 생명이 본성인데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는요, 절대 소멸하는 법이 없습니다. 생명은 생명인 한에서는 소멸되는 법이 없다. 한 개체의 탄생과 죽음은 존재할지라도 생명 그 자체가 소멸하는 법은 없으며 한 생명이 소멸되지 않는 한, 이 한 생명이 사라지지 않는 한 시공간 안에는 수많은 다양한 생명들로 약동할 것이다. 영원히. 그래서 텅 빔, 즉 한 생명은 늘 하나, 즉 생명의 적극적 표현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뭔 말이냐면요. 영은 반드시 일로 귀결된다는 겁니다. 영은 영으로 있질 않아요. 열반은 열반으로 그냥 있지 않아요. 공은 공으로 있지 않아요. 반드시 한 생명작용, 그게 제일 본질이 지금 내가 있음이죠. 태극으로 반드시 무극은 귀결된다는, 무극으로 있지 않다는. 이러한 표현 안에 개체 생명의 탄생과 소멸이 자리하고 있다. 결국 탄생과 소멸도 생의 표현일 뿐이다. 영원한 생명의 하나의 뿌리가 시공간 안에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된 것일 뿐이다. 시공을 초월한 자리에 존재하는 근본 생명은 사라지는 법이 없다. 따라오시겠어요? 이거 따라오시면 정말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이상한 말들을 지금 고개 끄덕이면서 들으시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을 이해하시려면 필요한 체험은요. 몰라만 잘하시면 돼요. 몰라만 잘하셔서 에고를 초월한 마음을 계속 체험해 보시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알고 들으실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재밌어져요. 시공을 초월한 자리에 존재하는 근본 생명은 사라지는 법이 없다. 이 텅빔은 생명 그 자체, 있음 그 자체이며 하나는 내가 있음, 앞에서 했던 얘기 설명 나옵니다. 즉 시공간의 뿌리이자 생명현상의 뿌리가 되는 그 있음, 내가 있음이고요. 예, 영의 있음이 이제 일의 있음으로 바뀐 거죠. 숫자로 말하면. 그리고 이 하나가 자라서 다섯과 일곱이 되면 황극이 이루어진다. 자, 사실은 다섯이라고만 하면 되는데요. 7이라고도 같이 설명한 이유가 보세요. 요 하나가 한 점인데 이 하나가 부풀어지면 동서남북이 이제 나오겠죠. 그럼 동서남북만 나와도 이게 제대로 된 황극이 서요. 동서남북 사방을 다스릴 수 있어야지 황극이라고 하거든요. 일곱은 뭐냐? 여기에 이제 전우까지 붙은 거죠. 전우 좌우 위아래 상하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황극 이제 7이 되는데 7도 근본적으로는 5를 두 개 해 놓은 거죠. 5를 눕히고 세우고 합치면 7이 되죠. 결국은 다 5예요. 5가 되면 황극이 서요. 그러니까 기본 원리가. 5가 되면 그 안에는 황극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이거를 이제 입체물로 표현하면 7이 되는 거죠.
다섯이나 일곱이라는 숫자를 갖추게 되면 황극으로 기능하게 되는데, 그때 결국 황극이라는 거는 이제 결국 천지인의 경영인데, 생각, 감정, 오감의 경영 아닙니까? 보세요. 아까 제가 이 천지인이라는 게 결국 생각, 감정, 오감으로도 설명할 수 있었죠. 각각 천지인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텅 빈 참나에서 생각, 감정, 오감이 나타났다는 것을 지금 황극이 섰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황극의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태극이 IM이라고 하면 이제 그 천지인은 결국 뭐가 만들어진 거죠? 구체적인 하늘, 땅, 사람이 만들어진 거는 생각한다, 슬프다, 기쁘다, 또는 본다, 듣는다, 맛본다 하는 이런 차원이 이제 IM에 붙는 거죠. 그럼 이 현상계가 펼쳐지죠. 시공 안에 이제 체험의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관찰해 보면 이제 간단하죠. 내가 슬프다 해버리면 여러분은 이미 황극의 상태죠. 태극이 지금 경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을 슬픔이라는 걸 통해서 시공간 안에서. 그러니까 시공간 안으로 들어왔다는 측면에서 시공간 안에 이미 신의 작용이 들어왔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시공간 안에서 분명히 그 작용이 보이진 않기 때문에 그 뿌리는 태극이라고 말할 수 있고, 경영한다는 측면에서는 황극이 되는 거고요. 나는 생각한다, 나는 감정을 지닌다, 나는 오감을 지닌다 하는 시공간 내의 생명현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있음은 언제나 내가 있음으로 집중되며, 있음은 그냥 물어있지 않아요. 반드시 태극으로 이게 집중돼요. 모아지고 힘이 모아지고, 내가 있음은 언제나 생각감정 오감을 표현하게 돼 있다. 정기신을 표현하고 생각감정 오감을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에는 항상 물질이 존재하고 에너지가 존재하고 의식성이 존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우주가 사라지고 다른 우주가 나와도 반드시 거기에는 물질이 존재하고, 원리가 그러니까요. 이게 로고스가 그런 거니까 에너지가 존재하고 거기엔 또 의식이 존재합니다. 0에서 1이 나오고 1은 7로 불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 감정, 오감은 모두 내가 있음에 근거하며, 모두 내가 있다 하는 거기에 시작된 거고, 일체의 내가 있음이라는 그 1은 오직 있음이라는 영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텅 빈 게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텅 빔에서 시작한 하나는 동등한 자격을 지닌 셋으로 반드시 쪼개집니다. 먼저 하나는 둘로 분열되고 둘은 다시 셋으로 통합됩니다. 음양으로 찢어진 다음에 그 중간자가 나타나서 통합시켜줘요. 그래서 홀수는 양의 수기 때문에 통합과 발산을 나타내며, 양은요 발산과 한 덩어리가 핵심이고요. 짝수는 음이 돼요. 동등한 짝이 둘로 쪼개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열과 수렴, 쪼개진 것들끼리 모여 있는 걸 지금 수렴 그러고, 통합은 한 덩어리인 거예요. 통합성이 양의 특징이에요. 분열이 음의 특징이고. 그런데 이 동등한 하나들인 셋은 하나가 그랬듯이 모두 텅 빔을 근본으로 삽니다. 이것들마저도 결국은 영이 본바탕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늘의 하나. 요게 다 하나잖아요. 자, 보세요. 이거 풀면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요게 하나죠. 하늘이라는 하나, 사람이라는 하나, 땅이라는 하나죠. 하나인 점에서는 다 똑같으니까요. 동등한 위상, 동등한 자격이긴 한데 그 안에서 또 굳이 이상을 조금 나눠보자면 하나, 둘, 셋이 또 쪼개진다. 자, 하늘이 무형이 먼저요. 유형이 두 번째고, 유형과 무형이 합쳐진 사람은 세 번째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란 점에서는 사실 동등하다. 하늘의 씨알이 되는, 하늘은 동그라미로 상징하죠. 하늘의 씨알이 되는 하나가 첫째고, 땅에, 네모난 땅의 씨알이 되는 하나가 두 번째고, 세모인 사람의, 즉 여기 만물의 대표라는 건 동물, 식물도 요 세모에 들어가니까 그래요. 예, 대표가 되는 하나는 세 번째가 된다. 이것이 동등한 자격을 지닌 셋 사이에 존재하는 위상이다. 또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가 쌓여서 열이 된다. 이 열은 모든 존재의 완성이자 종식이 되니 일체 만물의 영원한 목표가 된다. 모든 존재는 탄생부터 그 완성을 지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공통의 원리다. 하나는 자연이 존재의 완성인 열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자신의 목적을 삽니다. 그래서 그러나 현실에선 존재할 수 없는 모든 존재의 완벽한 완성의 실현은 일체 만물의 종식과 통하게 되니 텅 빔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열은 곧 영인 것이다. 왜냐, 그 근거로 이제 신무국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예전 철학자들도 역학자들도 신은 무국이다. 완성은 결국 없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없는 거다. 모든 존재의 뿌리인 하나가 그러듯이 모든 존재의 완성인 열에 이르는 모든 존재들 또한 결국 텅 빔을 다듬어서 빚어서 만든 거다.
하늘도 결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철학도 똑같아요. 하늘도 그러면 뭐로 셋으로 나뉜다는 겁니다. 다 하늘도 예, 더 양적인 거, 더 음적인 거, 중간적인 거. 자 여기도 땅도 더 이 양적인 거, 더 음적인 거, 더 중간적인 거. 사람도 더 양적인 거, 중간적인 거, 음적인 거. 태초에 하나가 셋으로 나뉘었는데 하늘의 하나도 동일한 원리로 또 양, 음, 중으로 나뉘고 도형으로 하면은 제가 양은 이렇게 했죠. 동그란 하늘을 닮았고 음은 네모난 땅을 닮았고 중간은 위로는 하늘을 지향하고 밑으로는 또 두 발을 가지고 있는 건 땅을 닮은 거고 셋으로 나뉘어진다. 하늘과 땅 가운데 사람이 존재하듯이 말이다. 땅의 하나와 사람의 하나도 동일한 원리로 셋으로 나뉜다. 각각 나뉩니다. 이 셋이 셋으로 모이면 아홉이 되는데 아홉 이걸 다 더하면 아홉이라는 수죠. 그래서 우주를요 우주를 설명할 때 구면은 이게 가장 지극한 수죠. 현상계에서 10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9가 가장 어떤 극치에 이른 수죠. 극치의 수 현상계 그걸 상징합니다. 천지인이 양음중 양음중을 다 구현하면 아홉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건 9가 현상계를 설명하는 최고의 수다. 자 그런데 이는 발산에 쓰인 양수 셋의 합이니 자 각각 동양에서는요 삼천양지 그럽니다. 삼은 하늘이고 둘은 땅이다. 일은 태극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홀수는 양이고 짝수는 음인데 일을 하늘이고 일을 땅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굳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일은 태극으로 놓고 빼고 그럼 홀수 중에 그 다음은 삼이죠. 하늘은 셋이고 땅은 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셋씩 더했다는 얘기가 벌써 이 구가 나온다는 게요. 셋을 더했다는 것 자체가 양적인 어떤 결합인 거죠. 음적인 결합이 되려면 둘만 더해야 돼, 둘씩. 그러면 보세요. 둘씩만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양수 셋의 합이니 하늘, 땅, 사람의 모든 변화를 총괄하고요. 반대로 이 음적인 결합은요. 이 음수를 취하니까 둘씩만 취합니다. 양음. 양음, 양음 이렇게 하면 6이 나오죠. 하늘도 원래 셋인데 그 중에 둘을 뽑고 땅도 셋인데 둘을 뽑고 사람도 셋인데 둘을 뽑았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하늘의 셋 중에 둘을 취하고 땅의 셋 중에 둘을 취하고 사람의 셋 중에 둘을 취하여 하늘, 땅, 사람의 알짬을 함축한 유형 만물의 씨앗이 6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 정육면체가 갖춰지면요 덩어리는 나온 거잖아요. 이게 이 형이 하의 세계에서는 CR인 거죠. CR도 정육면체죠. 위아래 좌우 상하는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 작동을 안 하더라도. 즉 육은 작동 안 한 CR의 모습을 갖고 있고요. 이미 입체물이니까 전후 좌우 상하가 있으니까요. 그게 이제 7이 되면 중심점이 잡힌 거죠. 중심점이 잡혀서 이 CR이 싹이 나서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봄의 그 싹을 상징하고요. 이제 8이 되면은 팔방으로 다시 찢어지죠. 예. 팔방으로의 분열을 뜻하니까 요거는 이 봄에서 여름 가는 동안 싹이 분열되는 것도 말하고요. 여름 지나서 무너져 내리는 보통 가을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가을의 어떤 분열상이죠. 예. 쪼개지는 모습. 그리고 이 또 뭐죠? 봄에서 여름 갈 때는요. 이렇게 가지가 뻗어나가는 자라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자라는 모습을 일단 보시고 상징하는 거는 이제 가을을 상징하는 거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팔, 구면요. 구면, 이 팔방으로 찢어진 것들이 가운데로 통합돼서요. 지금 천지인이 셋씩 나눴을 때 극치에 이른 숫자 9가 되죠. 즉 이게 여름입니다. 여름에 만물이 자신의 존재를 자 CR에 있는 거를요. 마음껏 펼쳐내는 계절이 여름이거든요. 더 뭐 할 수가 없어요. 9라는 숫자가 극치니까. 그래서 이 9가 다시 무너져 내리면 8이 되죠. 그래서 이 그때는 가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9가 다시 무너지면 8이 돼요. 그랬다가 CR 뭐죠? 가을을 거쳐서 겨울이 됐다가 겨울에 다시 봄이 됐다가 봄이 가지치기 하다가 9까지 가면 극치에 이르면 다시 무너져 내리면서 8이 돼서 다시 6이 되는. 그래서 지금 6, 7 9, 8이면요. 그럼 요게 태, 양이 되고요. 양이 너무 과하잖아요. 6은요. 음이 과하잖아요. 왜 태음인지 아세요? 곧 음으로 넘어가 버려요.
양이 너무 지금 상한가라고요. 갈 때까지. 여긴 지금 하한가 친 거예요. 이제 반등하거든요. 반등하는 기운이 7입니다. 소양, 작은 양, 젊은 양. 여기도 이제 노양이라고 돼요. 늙은 양을 말할 때는. 예. 자, 작은 양, 늙은 양. 또 8은요, 소음이라고 하죠. 6, 7, 8, 9가 중요해요. 6, 7, 8, 9만 알면 저게 태음, 태양, 소음, 소양이 계속 돌고 도는 이 6, 7, 8, 9가 중요하고 천부경에서도 뒤에 나오지만 만왕, 만례 할 때 6, 7, 8, 9를 얘기하는 게 만물은 6, 7, 8, 9로 돌고 돌아요. 1, 2, 3, 4, 5는 여러분을 만들어내는 근원적인 형이상학적인 수고 현상계에서 여러분이 중요시할 건요. 몸뚱이 자체 씨앗 6, 씨앗에 쌍난 거 7, 아주 번성한 거 9, 쪼그라드는 거 8, 요게 여러분 현상계에서 지배하는 후천적인 수는 6 이후가 여러분을 지배하는 후천적인 수거든요. 1부터 5는 형이상학적인 수예요. 여러분이 생겨날 때 그 원리로 생겨난 거고 이게 윤회론입니다. 이 동양철학가 무조건 윤회론이에요. 인도에서 윤회론 들어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윤회론이에요. 주역사상이. 우리나라 태극기 그려놓은 거 보시죠. 이 순환이 멈출 때가 있나요? 태극기 보세요. 양이 커졌다, 음이 커졌다, 얌이 커졌다. 밤낮이 멈출 때가 있나요? 추나추동이 멈출 때가 있나요? 생장수장이 멈출 때가 있나요? 멈출 때가 없어요. 여러분은 죽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기어 나와야 됩니다. 이건 우주 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주역은 무조건 이 윤회론입니다. 주역에 이 팔계를 그려놓고 뭐라고 계사전에 써있는지 아십니까? 팔계를 알면 귀신을 알 수가 있고 귀신 만물이 태어나고 죽는 걸 알 수가 있고 정기위물 보세요. 정기를 얻으면 다시 물건이 돼서 나오고 유혼이 물건이 돼서 다시 탄생하고 유혼이변 여기서 혼이 떠나면 죽고 정기위물 정기를 얻으면 다시 물건이 돼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계사전에 써 있어요. 그게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사생지설을 알 수 있다라고 딱 써 있어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와 안 보이는 세계를 다 알 수 있다. 음양의 세계를 다 알 수 있다. 괴를 연구하면 다 알 수 있다. 거기엔 이미 윤회론이 전제되어 있죠. 그게 아니고는 그걸 풀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셋인 하늘과 땅과 사람의 알짬이 되는 둘을 셋으로 합하면 여섯이 된다. 이 여섯은 장차 그 잠재력을 최대한 나타내어 아홉에 이르도록 성장할 씨알이다. 자, 여기 보이시죠? 지금 여섯이라는 건 장차 구가 될 씨알이다. 씨알은 반드시 이제 여름에 가서 온전히 밖으로 표현이 되죠. 여섯은 상하 전후 좌우의 입체물이니 하늘과 땅과 사람의 정수인 양극이 둘씩으로 이루어진 양극이 모여서 유형의 씨알을 이룬 거다. 자 보세요. 이거를 이제 하늘축 그럽니다. 하늘축은 위아래가 중요해요. 하늘의 양, 하늘의 음. 자, 예. 땅의 축입니다. 땅의 음, 땅의 양. 이건 땅의 축. 땅은 동서가 중요하고요. 사람은 전후로 끝없이 이어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는 양, 여기는 음. 즉 만물에는요. 우리가 3차원 세계에 산다는 건 이미 이 세 축을 전제하고 있죠. 예. 앞뒤 동서 뭐죠? 앞뒤 좌우 상하. 그러니까 이제 고대인들이 이걸 발견한 겁니다. 6이라는 숫자를 되게 강조하게 된 게 천지인 셋으로 이루어졌다. 지금 요 3제 사상하고 3제 사상에서요. 이 지금 하나는 여기서 셋이 둘씩 쪼개지면 6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죠. 이 셋이라는 숫자가요. 하나 둘 셋이 가운데가 분열하면요. 넷도 되고 또 다시 가운데가 나와 다섯도 되죠. 예, 이 3에서 4가 나오고 5가 나오는 원리도 있고 3이 둘씩 해지면 곱해지면 6이 되죠. 그럼 이제 입체물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좀 두 가지 설명 다 가능한데 6은 하나가 보세요. 하나가 무형 유형 모든 만물의 천지 만물의 씨알이듯이 6은 유형의 존재의 씨알이 된다. 계절로는 겨울에 해당한다. 6은 형이하학적인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그 안에 품고 있다. 요 얘기는요. 별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여섯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하나, 둘 이렇게 셀 수 있는 것들은 형이하학적인 하나, 둘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섯이라고 할 때 정육면체 그러면 면이 여섯 개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안에 형이하학적인 1부터 5까지도 들어있죠.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1부터 5까지만 있는 게 아니고 형이하학적인 5도 있지만
형이하학적인 1부터 5까지 숫자도 6 안에 다 담겨 있고 6이 돼야 하나의 입체물이 된다 하는 거죠. 하나에서 10까지 수를 나누어 보면 하나에서 지금 수리 철학을 좀 설명드리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에서 5은 선천수인 낳는 수이고 6에서 열에 이르는 이 후천수는요, 결실의 수, 성수라고 합니다. 자, 별거 아닙니다. 1부터 5는요, 동양에서 생수라 그래요. 6부터 10은요, 만물을 이루는 후천수, 성수. 여기 이제 선천, 이거는 후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후천수, 선천수.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서도 1부터 5까지는 지금 여기 3제에서 5가 나오는 이 부분은 선천적인 어떤 우주의 원리를 설명하는 데 쓰이고요. 6, 7, 8, 9는 후천적인 이 변화를 설명하는 데 쓰이고 있는 것도 지금 요 원리랑 통하죠. 근데 이 10은 완성수의 10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거는 후천수 10을 얘기할 때는 그냥 형이학적인 그냥 10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형의 수인 생수가 중앙의 흙을 의미하는 다섯을 만나면 이 무형의 수가요. 재밌는 게 여기 플러스 5 하면은 6부터 10이 되잖아요. 플러스 5. 이게 오행 중에 토에 해당된 숫자거든요. 그 오행 중에요. 물, 불, 나무, 토, 금 하면 하도 낙서 중에 이게 지금 후천적인 어떤 이 변화를 미리 이제 얘기해서 하는 건데요. 물이 생명의 물이 있어야 되고요. 먼저 만물이 자라려면 씨앗이 있어야 돼요. 물은 씨앗을 상징하고요. 응축된 힘이니까 거기에 불이 가미돼야 됩니다. 온기를 줘야 돼요. 그러면 이놈이 자라요. 그러다가 딱딱해져요. 부드럽다가 딱딱해져요. 그래서 이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5만 하면은 6, 8, 7, 9, 10 해서 이게 하도란 숫자입니다. 16수, 38목, 27화, 49금, 50토. 그러니까 토는 가운데 중앙에 항상 있으니까 5라는 숫자가 항상 만물의 중앙에 오는 거랑 잘 이어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중앙의 흙을 상징하는 다섯을 만나서 형체가 갖추어지면 성수가 돼요. 자, 이게 하도의 원리예요. 1, 2, 3, 4, 처음에 1, 2, 3, 4, 5는요, 선천수인데, 요 놈이 흙을 상징하는 그 5라는 숫자랑 합쳐지면서 8이 되면 요건 다 후천수예요. 그래서 하도라는 그림을 보시면, 1, 2, 3, 4는 가운데 그려져 있고, 바깥에 그 6, 7, 8, 9, 10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선천과 후천의 모습이 하도라는 그림 자체는 선천 그림을 상징하는데 선천의 그림 안에도 또 선후천이 나눠져 있다 하는 그 네, 요 정도만 알아두세요. 더 아시지 않아도 되고 아무튼 지금 5 더하면 후천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수는 생수보다 다섯이 많다. 여기서 열은 후천적인 열을 말하니 우주의 완성수인 열은 아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 9 다음에 오는 수로서 10을 상정해놨다 이겁니다. 자, 여섯에서 일곱, 여덟, 아홉이 나오는 과정은 완성이자 종식의 수인 열을 제외하고 보시면요. 여섯에서 일곱, 여덟, 아홉이 이렇게 나오는, 왜 이 말을 했습니까? 3대 3합 6에서 생 7, 8, 9라고 했잖아요. 일곱, 여덟, 아홉이 생긴다. 요게 6이라는 씨알이 육체적인 어떤 물질을 가진 씨알이 형성되면 당연히 싹이 나고 자라고 쪼그라들고 하는 과정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보셔야 돼요. 그냥 읽으시면요. 6에서 7, 8, 9가 나온다. 이게 뭔 경전입니까? 그렇죠? 이해되세요? 6에서 7, 8, 9가 나오느니라. 아, 이러면 말하는 사람도 이상하고 아, 한 사람도 이상하고 다 이상한 거죠. 그 의미를 해석 못하고 이해하시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섯에서 일곱, 여덟, 아홉이 나오는 과정은 가로 안에 부분 보시죠. 완성이자 종식의 수인 열을 제외하면 열을 뺀다는 얘기는 제가 누누이 드려서 이제 아실 거예요. 열은 현실의 영원한 목표로서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10은 일의 모든 변화작용의 궁극의 본체이자 목표로서의 영. 이거 말장난이는 겁니다. 뭔 말장난이냐. 아라비아 숫자 10이 꼭 그런 의미로 쓰인 게 아닐 텐데 보세요. 10에. 10의 의미를 제가 이렇게 푼 거예요. 제 마음대로. 1이 0으로 돌아가는 게 10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일부러 의미가 통하니까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10이라는 글자를 보면 항상 0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10은 0이다. 1이 0으로 돌아간 모습이다. 1이 0에서 끝난 모습이 10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큰 음의 숫자인 6은 작은 양의 숫자인 7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자, 여기죠. 6에서 7이 나오고, 7이란 계절로 봄에 해당된다. 7은 같은 양의 수 중에 가장 큰 수인 9으로 나아가게 된다. 자, 여기 재밌습니다. 7은 홀수죠. 홀수는 양이죠. 자, 보세요. 숫자 자체가 양수예요. 7은. 그럼 9는요? 9도 양수예요. 홀수니까. 그래서 양은 더 커진 수로 나가는 게 본식입니다. 작은 게 큰 걸로. 소양은 태양으로. 자, 그런데 음은 어떻게 되나요? 자연의 원리가 6, 7, 8, 9 안에 너무 쉽게 설명되어 있어서 이걸 알아두시면 되게 좋습니다. 자연의 원리가요. 8은요. 어디로 나아가나요? 6으로요. 그럼 이거는 8도 짝수니까 음수죠. 6도 짝수니까 음수인데 음수는요. 작은 숫자가 더 큰 거예요. 이건 태음이 되고 이건 소음이 돼요. 이해되세요? 양은 발산해야 되니까 숫자가 더 큰 게 큰 거고 음은 쪼그라드는 힘이니까 더 숫자가 작은 게 더 많이 쪼그라든 거죠. 그래서 작은 숫자가 더 큽니다. 재밌죠? 6, 7, 8, 9 써놓고 이런 얘기까지. 9는 8로, 6은 7로. 이거는요, 음이 너무 커지다가 양으로 뒤집어진 상황이죠. 양이 너무 커지다가 음으로 뒤집어진 상황. 이건 좀 이제 양음이 바뀌는 상황이고, 이거는 양이 계속 유지되면서 커져가고, 음이 점점 커져가는 상황. 자,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일곱은 같은 양의 수 중 가장 큰 수인 아홉으로 나아가고, 아홉이란 계절로는 꽃이 피고 잎사귀가 무성해지는 여름에 해당된다. 마무리 아주 번성할 때죠. 아홉은 작은 음의 수인 여덟으로 수련되니, 여덟은 팔은 열매를 맺는 계절인 가을에 해당된다. 그래서 여덟은 다시 큰 음의 수인 여섯으로 수렴되니 가을은 겨울로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한 생명의 순환을 끝낸 씨알은 내년의 봄을 기약하게 된다. 명년에 또 다시 태어나요. 이렇게 마물의 탄생과 자람, 수렴과 저장은 쉼없이 오고 가면서 우주는 그 생명을 이어간다. 그래서 이 우주는 이런 식으로 끝없이 생을 이어간다. 그래서 이 불변의 참나가 시공간안의 모습을 나타내면 항상 무상하게 생장수장을 거치면서 끝없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양의 수는 더 큰 양의 수로 발산하고 음의 수는 더 큰 음의 수로 수렴되는 것. 이것이 양은 발산하고 음은 수련하는 것이고 이게 생명순환의 원리다. 우리 태극기 안에 적나라하게 들어있죠. 이런 발산과 수렴 과정과 별도로 음양의 통합과 분열만으로 고찰해보면, 제가 여러 측면에서 글을 써놨습니다. 하나에다가 이거 하나만 보시면 다 공부하실 수 있게 하려고. 전후 좌우 상하 중심을 두루 갖춘 여섯은 음의 수이니 전후 좌우 상하 중심을 갖춘 일곱으로 나아가며, 이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전후 좌우 상하만 있는 이거면 6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거는 반드시 7로 나가게 된다는 건 가운데 중심점이 잡힌다는 거예요. 정신이 들어와요. 와가지고 이 물질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7으로 나아가며 7은 양의 수인이 다시 보세요. 이게 또 분열하면요. 이제 8방으로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8이 되고 다시 9가 나와서 또 가운데 중심점을 또 잡아서 이래요. 6, 7, 8, 9가 음수는 항상 뭐냐면 분열입니다. 7, 양수는 통합시키고 다시 8방 분열로 오면 9에서 다시 통합합니다. 이런 식의 변화를 거치고 있다 이겁니다. 동서남북 8방인 8로 나누어지고 그 작용을 넓혀 나가게 된다. 그리고 8은 음의 수인이 다시 9으로 통합되며 8방을 주제하게 된다. 이렇게 9은 모든 변화의 극치를 이루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9은 8방의 경영자로서 자리매김합니다. 이러한 후천 유형의 만물에 수 없는 오고감은 수없이 6, 7, 8, 9를 통해 순환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거는 결국은 천지인 하늘, 땅, 사람의 셋이 넷과 다섯으로 변화하는 선천 무형의 원리에 의해서 예정되고 인도된다. 3이 4가 되고 5가 되는 그런 원리가 선천적으로 먼저 존재했으니까 실질적으로 6, 7, 8, 9가 끝없이 순환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이 물질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다 이겁니다. 셋에서 넷, 다섯으로 분화하는 과정은 생수의 완성 과정이니, 생수는 1부터 5까지를 말합니다. 만물을 낳는 선천적인 숫자가 완성되어가는 과정이 1에서 5까지 진행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선천적으로는요, 1 하면 이미 그 안에 10이 다 들어있지 않을까요?
그걸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져본 거지. 원래는 일 하면 그 안에요. 하나 그러면 그 안에 양극이 있고 양극 안에는 또 중간적인 타협 지점인 셋이 나오고 셋이 있다는 거는 또 넷으로 쪼개진다는 얘기고 넷이 있다는 얘기는 또 5로 통합된다는 얘기고 이게 선천적으로 딱 이미 다 있는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파들어가 보면 3에서 4가 이렇게 5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말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셋에서 넷 다섯이 되는 과정은 생수의 완성 과정이니 무형의 선천수의 분화이다. 무형의 선천적인 숫자가 그런 식으로 나뉘더라. 말이 어려운데요. 별 얘기 아닙니다. 유형의 만물은 모두 이러한 하나에서 셋에 이르고 셋에서 다섯에 이르는 원리를 그 안에 선천적으로 갖추고 있다. 셋은 양의 수이니 넷으로 분열되며 셋은 짝수는 음수고 홀수는 양수죠. 셋은 홀수니까 양수입니다. 통합된 숫자고 넷은 짝수니까 다시 분열이 일어나요. 둘씩 둘씩 쪼개진다고요. 쪼개졌는데 다시 다섯으로 통합이 되겠죠. 그러니까 넷은 음수이니 다섯, 사방을 경영하는 정신으로 인해 다시 통합이 일어나게 된다. 하늘의 맑고 가벼운 기운과 땅의 탁하고 무거운 기운, 사람의 중간적인 기운, 이 셋이 함께 움직임에 자연히 넷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람에 해당되는 중간적 기운이 둘로 나뉘어집니다. 하늘에 가까운 기운은 뜨겁고 상승하는 불이 되며 땅에 가까운 기운은 차갑고 하강하는 물이 되니 하늘, 땅, 물, 불 네 가지 형상, 사상이라고 하죠. 요게 갖추어지니 마물의 원형이 되는 사상이 나온다. 천진이 움직여서 사상이 나오는 얘기가 마물의 원리에는 이미 새겨져 있다. 선천적으로 요 얘기를 말씀드리고 이 네 가지 형상은 가운데 중심축이 있어야 자유자재로 움직이게 되니 중심에 주제자가 생기면서 움직여 다섯이 됩니다. 이 다섯은 하늘에서 봄, 여름, 늦여름, 가을, 겨울이 되며 땅에서는 쇠, 나무, 물, 불, 흙이 되고 사람에서는 사랑, 정의, 애절지의 성실이 된다. 재밌죠? 이게 오행으로 다 맞아요. 하늘에는 추나추동. 추나추동이 넷이니까 토를 어디다 배당하는지 아세요? 겨울, 봄, 여름, 가을 하면 넷밖에 없죠. 그럼 넷을 항상 성실하게 하는 게 토고 각 계절 사이사이에 잘 중재하는 게 토인데 이 토의 중재력을 높이 치는 데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 왜냐? 불에서 바로 쇠가 못 나와요. 불은 쇠를 죽여버리니까. 그러니까 화생토, 토생금에서 토가 여기서 역할을 해줘야 되니까 토는 늦여름에 해당됩니다. 계절 안에 편입할 때는 늦여름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름에 뜨거웠던 게 토에서 더 뜨거워요. 왜냐하면 토기운은요. 화는 불은 누가 잡죠? 화생토를 분석해 보실래요? 제가 항상 그 제안해 드린 방식은 생을 분석하려면 극을 분석해야 돼요. 불이 토를 그냥 살리는 게 아니에요. 안 살릴 수 없는 과정이 있는데 자, 수국화. 불은요. 우주에서 불이 뜨겁게 달구면요. 물이 출동해서 식혀버립니다. 자동으로. 그러면 물은 흐르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토가 출동해서 물을 잡아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뜨거운 열기를 물이 식히는데 그 물을 토가 잡고 있으니까 습기가 머금은 채로 열기가 보존돼요. 화생토 하면 늦여름은요. 습기가 꽉 차있는 그 더 사람을 그 답답하게 하는 거 있죠. 그 늦여름. 그런 식으로 열기가 사실은 보존돼요. 그 열기를 맞으면서 이제 서늘한 기운이 발생해서 쪼그라들게 해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것도 보시면 늦여름에 왜 해당되는지 아시겠죠? 늦여름에 습기가 꽉 차서 열기를 보존해주고 있는 그 상태가 토기운이에요. 뭉치는 건 토기운이라 토기운이 열기를요, 습기 안에서 저장해서 이렇게 뭉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설명이 다 되죠? 왜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그렇게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행이 완성되니 이상으로 유형의 만물을 굴리는 무형의 원상은 즉 순수한 형상들은 충분히 갖추어진 셈이다. 자, 보세요. 아까 입체물로는 6이나 7이 나왔지만 이놈도 분석하면 결국 오행 아닙니까? 평면적으로는 오행이 입체적으로 표현된 것뿐이지 오행이라는 것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만물이 돌아가는 그 모습이. 그러니까 선천수는 5까지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응용이 되면 6, 7, 8, 9가 이루어진다. 다섯이 상하를 갖추어 전후 좌우 중심을 이룬 일곱을 보세요. 하늘과 땅 사람의 다섯이 하나로 모여 이룬 입체물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행 셋이 만났다. 오행 셋이 만나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 얘기고요.
이렇게도 보실 수 있죠. 이렇게도 보세요. 밑에서 봐도 밑에서 위에서 보면 단면적으로 이렇게 밑을 잘라버리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도 지금 오행관계 아닌가요? 이것도 이 친구도 빼고 보면 이 친구 중심으로 사방이 있죠. 사방에서 이 친구가 중심이죠. 사방에서 이 친구가 중심이죠. 사방에서 이 친구가 중심이죠. 중심을 셋 잡아놨죠. 결국 다 오행으로 설명할 수도 있죠. 오행 하나 중심에서 사방을 경영하는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칠은 어디서 봐도 예, 그렇게 설명드릴 수도 있죠. 여러 설명이 가능합니다. 아까 같이 어느 측면에서 봐도 다 오행으로 보인다는 것도 가능하고 방금처럼 잘라봐도 오행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하늘에서 봐도 오행이고 땅에서 봐도 오행이고 사람도 가운데 사람도 오행이니까 천지인 셋이 다 오행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죠. 자, 동양에서는 하나가 셋으로 쪼개진다. 셋이 다섯이 된다. 그러면 셋은 천지인이죠. 천지인 각각의 또 오행이 있겠죠. 지금 그 얘기를 설명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셋인데 보세요. 하늘의 오행, 추나추동. 땅의 오행, 금목수와토, 사람의 오행, 인위지신, 아니면 희노애락 욕, 다 오행이잖아요. 이런 결국 천지인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원리가 자 그리고 오행이라는 건 다 뭔 원리를 갖고 있죠? 생장, 수장을 갖고 있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죽고 땅도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죽고 하늘도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사라진다. 그렇죠? 오행이라는 거는 그 안에 생장, 수장을 다 갖추고 있으니까 우주도요. 우주도 그 빅뱅이건 뭐건 간에 우주가 탄생해서 자라다가 또 쪼그라들고 사라지겠죠. 별들도 태어나서 별로서 역할을 하다가 마지막에 쪼그라들면 사라져서 뭐 블랙홀 되기도 하고 아무튼 사라지기도 하고 하겠죠. 사람도 또 태어나서 이렇게 사라지겠죠. 하지만 우주에 또 별이 탄생하겠죠. 또 사람이 탄생하겠죠. 이런 식으로 끝없이 돌고 도는 반드시 우주는 셋으로 쪼개지지만 셋은 오행으로 발전해서 또 돌고 돌게 돼 있고 그게 입체물을 이루면 7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마물은 꼭 앞뒤 좌우 위아래 중심 그걸 경영하는 전후좌우로 몸을 경영할 수 있는 중심이 있다 하는 마음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 몸과 마음을 통합해서 설명하면 전후좌우 말고 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요 그림 좋지 않아요? 육근 육바라밀을 가운데서 경영한다는 뜻도 되지만 몸과 마음을 통합하면 육근을 경영하는 모습이기도 하죠. 육근. 재밌죠? 참나가 육근을 갖추면 이렇게 돼요. 모습이. 깊은 명상에서 참나만 있을 때는 전후좌우가 없죠. 근데 이 현상계에 들어오면 전후좌우, 몸에서 전후좌우 상하가 생기듯이 육근이 또 생긴다는 것도 전후좌우 상합니다. 육근도. 그렇죠? 이해되시죠? 육근. 보고, 듣고, 맛보고.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져보고, 생각하고 하는 것도 참나의 작용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는 하늘, 땅, 사람의 둘이 모여서 이루어진 입체물인 여섯. 여섯은요, 요 중심점이 빠지고 나면요, 하늘, 땅에 다 음양, 둘이 모인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중심점 하나가 생김으로써 셋이 모였단 말도 가능해지고, 오행이 모였단 말도 가능해지니까, 요 점 하나가 참 귀하죠. 점 하나가 찍힘으로써 살아 움직이는 물건이 돼버려요. 요 점 빠져버리면요, 천지인이 다 음양밖에 못 갖고 있는 거라, 뭐, 많이 갖춰봤자 사상이죠. 근데 음양이나 사상이나 뭔가 중심이 없는 자리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움직이지 못하는 물건이 돼서 씨앗밖에 안 돼요. 전후좌우를 다 갖추고 있지만 씨앗밖에 안 되는 존재랑 중심을 잡고 살아 움직이는, 작동하는 7이랑 6은 차이가 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설명드린 거고 중심점을 갖추고 작용하는 입체물인 7이 된다. 6과는 달리 중심점을 갖고 전후좌우 상하로 움직일 수 있는 7이 되니 사물은 7이 되어야 온전히 작용할 수가 있다. 비로소 만 가지 재주를 부릴 수 있다. 그래서 재밌는 게요. 칠지보살, 불교에서 칠지보살 자리까지 가면 비로소 만능이 됐다. 신통 자제하다. 도교에도 보면 이 칠단의 설명에는 다 이런 게 붙습니다. 드디어 이제 뭔가 신통 자제하게 됐다. 무형의 한 점인 하나가 알이 알에서 출발한 존재가 일곱이 되었으니까 일곱이 되어야 현상계에서 온전히 작용하는 전후좌우 상하 중심을 갖춘 유형의 물건이 된다. 이렇게 볼 때 일곱은 하나가 묘하게 불어난 것이다. 이것이 사물이 씨알에서 불어나 입체물이 되어 씨알은 태극을 말합니다. 태극의 씨알이
불어나가지고 입체물이 되어 상하 동서남북으로 작용하는 원리다. 우주 어디 가도요, 오행만 갖춰지면, 동서남북만 갖춰지면 입체도 되고 더 고차원도 다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주가 전개된다는 얘기를 써놨습니다. 13번, 유형의 만물은 무형의 원리들에 의해 인도되며, 유형의 만물은요, 무형의 원리가 끌고 가죠. 생수가 성수를 끌고 가겠죠. 선천수가 후천수의 변화를 주도하겠죠. 원래 설계된 프로그램대로 돌아가겠죠. 여섯에서 아홉에 이르는 발상과 아홉에서 여섯에 이르는 수렴에 음양의 변화를 반복하며 끝없이 생명을 펼쳐낸다. 원래 설계된 대로 6, 7, 8, 9가 끝없이 돌고 돌면서 마물을 낳고 기르고 또 소멸시키고 다시 태어나게 한다. 자, 열이라는 존재의 완성을 목표로. 자, 여기에 열이라는 숫자가 6, 7, 8, 9 밖에 10이 있는데 10은요, 영원한 목표예요. 보세요. 태어나서 자라고 할 때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나는 뭐가 되겠다. 어떤 존재가 되겠다. 그래서 목표가요, 항상 이 안에 10은 존재는 하지 않지만 이 목표가 하나의 원리로서 우리 안에서 끝없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보세요. 부모님과 관계에서 사랑하라라고 내면에서 양심이 외칠 때 어떤 완벽한 사랑에 대한 이미지가 내 안에 떠오르겠죠. 그런데 내가 해보면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내가 구현해놓고 보면 양에 안 차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양에 안 찬다, 후회스럽다, 찜찜한 게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 안에 완벽하게 자명하면 어떻게 된다는 이미지가 있는 거죠. 정보가.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 완벽한 정보가 없으면 후회를 할 일이 없습니다. 찜찜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 정도 있으면 됐지 하고 당당할 텐데 뭘 꼭 해놓고 찜찜한 게 있죠. 그림 그려보러 가면 여러분 그림 그리고 나면 계속 수정하고 싶을 거예요.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글을 한번 써도 찜찜해요. 찜찜하다는 얘기는요, 인간은요, 저 내면에 완벽한 어떤 이상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뭔가 안 맞다는 걸 알아요. 진선미에 뭔가 부합하지 않다. 끝없이 움직이는 데는요, 10이 반드시 전제됩니다. 이 10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뭔가 양에 안 차고 아니면 뭔가 기특하고 자기가 잘한 것 같고 뭔가 못한 것 같고 끝없이 완벽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재고 있어요. 그게 10이에요. 그 10은 현상계 구현 안 돼도 돼요. 그리고 구현될 수도 없어요. 또 바로 변해가니까. 그 상황에 아무리 내가 자명해도 무상한 현실 속에서 바로 흘러가면서 또 문제가 생겨나니까. 그렇죠? 이 10이라는 거는 우리의 영원한 목표이지만 그걸 구현한다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구현하려고 노력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그럴수록 우리는 더 찜찜한 부분이 줄어들면서 자명해져 가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10이 중요한데 결국 이 10이라는 열이라는 존재의 완성을 목표로 하면서 쉼 없이 변화를 거듭해 나가는 것이 지금 이 변화, 발산과 수렴의 변화의 본질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주의 실상이다. 우주 안의 모든 개체들도 그러하고 우주 자체도 그렇다. 우주도 그렇게 굴러가고 우주 안에 존재하는 별이나 생명체들도 다 이런 원리로 살아간다. 자, 이렇게 수없이 오고 가는 중에 그 작용은 탄생으로, 보세요. 탄생으로, 탄생, 자람, 수렴, 저장으로 끝없이 생장수장으로 변해가나 탄생돼서 자랐다가 다시 쪼그라들면서 수렴돼 가다가 마지막 정보를 남기고 또 사라지고 그게 다시 또 탄생으로 이어지고 이런 변화의 바탕이 되는 텅 빈 하나라고 이 부른 게 뭘까요? 무극이라는 측면에서는 텅 비어 있고 늘 텅 비어 있어요. 참나 자리는 텅 비어 있으면서 또 하나예요. 우주의 씨알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체로, 여러분 자체로는 텅 빈 존재라면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면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 집안, 그 자녀들한테는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텅 빈 하나라는 게 이겁니다. 이 하느님 자리, 본심 자리는 그 자체로는 텅 비어 있으면서 우주를 낳는다는 측면에서는 하나로 작용해요. 하나. 하나가 있어야 우주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텅 빈 하나. 이게 지금 무극과 태극을 말하는 거고 하느님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텅 빈 하나는 움직이는 법이 없다. 변질되는 법이 없죠. 여기는 절대계니까. 절대계는 안 변합니다. 오직 불변하는 자만이 만변하는 만물을 굴릴 수 있는 법이다. 자기는 안 움직이는데 만물을 움직이는 자리, 북극성 같은 존재야. 그게요, 완벽한 이상입니다. 완벽한 이상, 10의 자리예요. 텅 빈, 0이나 1, 10은 다 하나예요, 사실은. 완벽한 이상으로 존재하면서 마무리 그 이상을 따라오게 만들어내면서 끝없이 변하게 만드는데 자기는 움직인 적이 없어요. 발전할 수도 없어요. 근데 만물을 통해서 또 발전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만물을 통해서 우주를 발전시켜요. 근데 본인은 발전할 수 없어요. 변할 수도 없는 자리예요. 북극성 같이 움직일 수 없는 자리예요. 근데 만물을 다 움직여요. 이게 이런 이게 절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의 모습을. 그러니까 지금도 불변하는 자만이 만변을 변화시키니까 본심은 변해서는 안 되겠죠. 본심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우주의 본, 뿌리다. 자, 그리고요. 시공을 초월하여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을 살아가는 이 하나야말로 항상 그대로인 우리의 본래 자리이자 만물의 우주 만물의 뿌리가 된다. 하나라는 게 결국 우주의 뿌리가 된다 하는 그 얘기를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가 불어나서 7이 됐다는 건 7 안에 하나가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안에서 불어난 모습으로. 그럼 결국 하나가 불어났다는 얘기는 일곱도 하나 아닌가요? 하나예요. 똑같은 하나예요. 하나가 현상계 안에서 작동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재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상계 비집고 들어와서 활동하고 계신 그 하나예요. 참나가 지금 아바타죠, 여러분은. 캐릭터 하나 골라서 지금 현상계 안에 들어와 있어요. 참나가 게임을 하고 있다고 치면 현상계 안에 여러분 이름이 아이디고 들어와서 여러분 캐릭 만들어서 뭐 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런 캐릭터를 굴리고 있어요. 그냥 이번 판은 이걸로 하자. 마음에 안 드는데 이번 판은 나가리 막 이럴 수도 있는데 그냥 하자 하고 이제 게임을 하시면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요 안에서 작동을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게임을 하는 존재는요 절대계 있죠. 게임 밖에 나가면 없어요. 남이 다 하나예요. 여러분과 제가 사실 하나예요. 이걸 아는 것도 재밌습니다. 왜냐? 절대계는 나와 남이 없으니까. 현상계 안에 들어와서 나눠진 거니까. 현상계 안에서 이렇게 다양하지만 우리는 본래 하나입니다. 본질적으로. 한 우주의 한 생명의 다양한 변주예요. 다양한 모습으로. 한 생명이 있으면 현상계 안에는 끝없이 그 시공간 안에 다양한 탄생과 소멸을 통해 다양한 생명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게 공식이에요. 이게 우주 공식이라. 만변하는 음양의 뿌리는 불변하는 하나이며 만변하는 현상계를 일곱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핵심은 음양의 변화니까 그 음양의 변화의 핵심엔 하나인 태극이 있고 그 하나의 뿌리에는 텅 빈 무국이 있다. 고로 만변하는 음양은 불변하는 하나와 텅 빈 그 무국이죠. 그 자리에 뿌리를 두고 있다. 본심이 되는 무국과 태극을 합쳐서 텅 빈 하나 이렇게 불렀습니다. 텅 빈 하나는 무국 태극 한극의 삼극의 원리를 모두 갖춘 하나이다. 자, 본인이 혼자 있을 때는 텅 비어 있어요. 집에 들어가면은 애들이 있어요. 그럼 아버지가 돼요. 태극이 돼요. 애들한테 용돈이라도 주면 경영이 시작돼요. 경영이 되면 황극이 됩니다. 예, 집안의 가장이 되는 거죠. 경영자가 되는 거죠. 한 자리가, 하느님 자리가 텅 비어 있으면서 우주의 뿌리가 되면서 우주를 경영하는 자리가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쓰면 이렇게 돼요. 무극, 태극, 황극의 삼극의 원리를 갖추고 있다. 요게 한 하느님 자리 안에 요 셋의 모습이 다 들어있다. 생각, 감정, 오감은 끝없이 변화하나 그러한 변화의 바탕이 되는 본심은 움직이는 법이 없다. 인간의 내재한 텅 빈 하나인 본심은 본래 태양의 광명함에 뿌리를 두고 있다. 태양은 신의 모습을 상징한다. 신은 알. 자, 태양이고 그 태양이 미치는 범위, 빛과 열과 힘이 미치는 범위를 그리는 거예요. 근데 우주적인 참나의 태양은 그 미치는 범위가 온 우주겠죠. 물질의 태양보다 훨씬 광명하다는 게 그런 걸 말합니다. 진짜 태양보다 진짜로 더 광도가 높나 이런 게 아니고요. 온 우주를 비춰주는 그 정신의 힘을 태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의 태양은 오히려 밝은 대신에 별 하나만 있어도 다 막히죠. 다 차단당하죠. 먼지 하나만 있어도 차단당하죠. 그래서 그런 어떤 물질적 빛보다 더 광명하다는 의미지 형체로서 어떤 형색으로서의 그런 색깔의 광명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온 우주를 별이 있건 먼지가 있건 뭐든지 뚫고 다 비춰버려요. 우주 끝까지. 이 참나의 힘은 그렇습니다. 참나의 태양이 의미하는 건 엄청나죠. 그 참나의 태양을 우리가 지금 태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의 근원이니까. 자, 그런데 자 보세요. 태양은 아래 중심이 중심이 되며 태양빛이 비치는 범위는 아래 주변이 된다. 태양은 만물을 꿰뚫어보는 광명한 지혜와 만물을 살리는 자비, 만물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다. 이러한 지혜롭고 자비롭고 강력한 능력을 지닌 태양과 같은 하느님이 우리 인간의 참마음의 뿌리이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본래 마음 또한 지혜롭고 자비롭고 강력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하느님한테 우리가 빌만하죠. 지혜와 자비와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나와 남을 모두 이롭게 하는 홍익중생을 할 수 있는 보살로 인도해 주세요 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런 기도가. 인간은 부동하는 움직이지 않는 광명한 본심에 뿌리를 두되 만변하는 만가지로 변하는 음양의 현상계에 생각, 감정, 오감으로 그 작용을 나타내니 그 진화와 성장에는 다함이 없다. 한없이 궁극의 완성을 향해 나아갈 뿐이다. 끝을 상정할 수가 없죠. 현상계는 만왕, 만례, 무상함이 본식이라 절대 멈추는 법이 없이 진화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 참나는 그 모든 과정에서 변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두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양족존이라고 그래요. 양다리 존자. 어디에다 양다리를 걸쳤냐. 진리의 세계와 현상의 세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인간도 다 똑같습니다. 석가모니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은 생각, 감정, 오감을 끝없이 일으키면서 이 한 생을 살아가죠. 탄생부터 소멸까지 우리는 끝없이 생각하고 감정을 일으키고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면서 살아갑니다. 매 순간 변하는 것들을 체험하면서 만변을 체험하면서 그런데 그 모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본심 참나자리는 순수한 알아차림은 절대 변함이 없이 이 모든 걸 비춰주면서 같이 굴러가요. 하나님 자리인 본심을 온전히 되찾고 본심 하늘을 하늘대로 복원을 해야죠. 온전히. 그 다음에 이 본심의 공덕을 생각, 감정, 오감의 차원에서 온전하게 구현하게 되면 생각, 감정, 오감으로 하지 사랑, 지혜, 능력을 뭘로 구현합니까? 여러분 지혜를 어떻게 구현합니까? 먼저 생각으로 올바른 개념으로 정립을 해줘야죠. 지혜를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실제로 말로도 남한테 말로도 발표하고 행동으로도 해야죠. 그게 지혜 아닙니까? 사랑도 똑같죠.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는다는 걸 생각으로 분명히 해야 되고 말로 행동으로도 똑같이 표현해줘야죠. 그래서 이 생각, 감정, 오감이라는 재료가 없다면요. 지혜나 사랑, 능력은요. 참나 안에 본성으로서 내재되어 있기만 하지 밖으로 하나도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럼 하늘은 온전할지 몰라도 절대 땅에서는 구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했죠?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이루어야겠다. 이게 성인들의 공통된 목표였거든요. 생각, 오감, 감정, 오감 차원에서 온전하게 구현하게 되면 사람의 광명한 하나가 요거는 하나죠. 태극이니까. 우리 몸과 마음의 뿌리니까. 그 하나 안에서 하늘과 땅은 하나로 합해지게 된다. 원래 하나였으니까요. 원래 여기 뿌리 차원에서는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밖으로까지 온전하게 구현해야 진짜 뿌리로서 하나도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였어. 이게 의미가 없죠. 보세요.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땅에서도 이루어져야죠.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야 하늘의 뜻 안에 천지가 하나 되는 원리가 있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땅에서는 전혀 안 먹히는데 즉 사람들 사이에서 본심이 전혀 구현되고 있지 않은데 우리 본심 안에선 천지가 하나야 이런 말은 의미가 없잖아요. 당연히 하나겠지만 진정한 의미를 갖게 하려면 여러분 우리 생각, 감정, 오감 차원에서 구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의 광명한 하나 안에서 천지도 하나로 합해지게 된다. 이는 억지가 아니고 본래 하나였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의 본심은 본래 하늘에 속한 것이니 본심이 회복될수록 우리 내부의 하늘은 점점 밝아지며 우리의 생각, 감정, 오감은 본래 땅에 속하는 것이니 뭔가를 쪼개고 분리시키고 이원성 세계에 집어넣는 건 땅의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다고 하는 겁니다. 공덕이 원만해질수록 우리 내부의 땅도 점점 밝아진다. 우리 내면에 있는 본심이 밝아지면 그거는 우리 내면에 하늘이 밝아지는 거고요. 보세요. 이 얘기입니다. 지금. 본심이 광명하게 드러나면 하늘이 밝아진 게 되고 빛, 열, 에너지를 갖춘 태양이 더 빛나게 되는 거니까 하늘이 밝아지는 게 되고 생각, 감정, 오감이 이 양심을 따르게 되면 땅에, 우리 내면, 마음의 땅이 이 밝아지는 거다. 인간은 본래 하늘과 땅의 중심이 되니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중심이 된다는 건요. 위로는 하늘이 있고요. 밑으로는 땅이 있고 이 현상적으로 볼 때 사람이 중심에 서요. 사람이 잘해야 된다는 얘기. 인간은 본래 하늘과 땅의 중심이 되니 그 부분도 아까 같이 이해하세요. 사람이 잘해야 된다.
사람이 천지 사이의 중심 노릇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잘해야, 보세요. 사람이 일을 망쳐버리면 사람의, 보세요. 내 영이 더럽혀지면요. 내 참나가 개발이 안 되면 하늘을 더럽힌 게 돼요. 이거 여러분 거 같죠? 참나가 드러나지 못하게 막아버리면 이거 우주의 어느 작용 하나를 여러분이 막으신 거예요. 우주의 한 분자로서. 예, 그러면 그 부분만큼 하늘이 망가지고. 그걸 에고로 표현 안 해주면 땅이 망가져요. 그만큼 땅의 요소가 무너져요. 자, 이렇게 되니까 하늘 땅의 요소가 사람으로 인해서 좌지우지 되니까 사람이 중심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본성에 통하고 공덕을 원망하게 닦을수록, 이거를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을 쓴 이유가 삼일신고에서 뭐라고 하죠? 우리가 하는 공부의 핵심을 하나로 성통, 공완. 예. 우리 민족은 이게 공부입니다. 성통, 공완. 이니에지의 본성에 통하고 홍익인간의 공덕을 완수하라. 예, 이게 도덕이죠. 도덕. 성통은요, 우주의 대도와 통하는 걸 말하고, 공을 완수하자는 것은 덕을 완수하자는 거예요. 현상계에서 생각, 감정, 오감으로 양심을 실천하는 건 덕이라고 하고요. 그 양심의 명령은 도라고 합니다. 성통이라는 건 우주가 나한테 어떻게 양심에 있어서 명령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냈다는 거고요. 공완은 내가 그거를 정확하게 생각, 감정, 오감으로 구현해냈다는 겁니다. 홍익 인간의 그 이념을 실천했다는 거죠. 이게 보살의 원형입니다. 인간 안에서 도덕이 결국은 도가 하늘이고 덕이 땅이기 때문에 인간 안에서 천지가 하나 되어 이건 도덕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조화를 이루며 작용하게 된다. 이렇게 이루어진 하나는 사실 일곱으로 묘하게 불어난 하나이며. 자, 보세요. 뭘로 파악할 수 있습니까? 자, 보세요. 요거는 본심이죠. 변하지 않는 본심이고 나머지 여섯은요. 상하, 전후, 좌우는 이 에고 아닙니까? 만변하는 현상계를 구성하는 에고와 중심자리인 본심이 함께 굴러가니까 이게 천지인 아닙니까? 천지일 아닙니까? 천, 지, 결국 이 전체가 하나. 그래서 천지가 만나서 하나가 된 걸요. 7이라는 숫자로 표현할 수 있겠죠. 천지인이 각각 셋으로 극치를 이룬 아홉으로 모든 변화의 극치를 이루는 것이다. 자, 이것도 그 구가 극치다 하는 얘기고요. 하늘과 땅을 인간 안에서 하나로 합하여 온전한 하나를 이루게 되면 불변하는 하늘과 하나로 합하게 되어 영원히 변치 않는 본심을 온전히 찾게 되고, 지금 같은 말을 또 살짝 바꿔서 또 해보는 거예요. 천지 합일에 대해서. 만변하는 땅과 하나로 합하여 변화하는 시공간 안에서 생각, 감정, 오감으로, 자, 영원한 본심을 온전히 찾게 되고요. 땅과 하나로 합하여서 어떤 짓을 하느냐. 보세요. 하늘과 합하여서는 본심을 되찾게 되고, 땅과 합하여서는 생각, 감정, 오감을 가지고, 자, 셋으로 설명해 봤어요. 천부경 원리대로. 생각, 감정, 오감이 천지인에 해당됩니다. 요게요. 여기서는 생각이 천이에요. 가장 맑아요. 오감이 제일 탁해요. 감정이 중간 거예요. 그래서 상단전은 생각을 맡고, 중단전이 심장 차크라는 감정을 맡고, 하단전은요, 몸의 힘을 맡습니다. 에너지를 맡아요. 요 원리가 다 통합니다. 지혜와, 보세요. 지혜와 사랑과 능력이 또 딱 맞죠. 생각, 감정, 오감으로 지혜, 생각을 가지고 잘 굴리면 지혜가 되고, 감정을 잘 굴리면 사랑이 되고, 오감을 잘 굴리면 능력이 되죠.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또 하늘은 때와 땅의 장소와 사람의 관계 속에서 부리게 된다. 너무 정합적이고 그럴싸하죠. 그래서 이게 하나에서 셋이 되는 원리를 그대로 써서 한번 표현해 본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사셔야 돼요? 늘 몰라 괜찮을 통해 본성을 되찾고, 양심 분석을 통해 생각, 감정, 오감을 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즉 육바라밀입니다. 통합해서 말하면 육바라밀로 쓰되 언제 어디서 쓰느냐? 때와 장소에 맞게, 그리고 그 사람 인간관계에 맞게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목표로 삼으셔야지 우주에서의 초월 이런 거는 천부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목표가 아니에요. 하늘과 땅과 하나 된 사람은 자신을 닦고 남을 돕기 위해 만 번 오고 만 번 가면서도, 마랑 말래라고 했잖아요. 이 에고의 세계는요, 끝없이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진짜 재밌는 얘기인데요. 이 느낌을 잘 받으시길 바라요. 참나는 변치 않는 자리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서 참나 자리 느껴지세요? 생각, 감정, 오감에 넘어서 있는 그 나란 존재 자체는 안 변해요. 이거 알아내시면요, 여러분 통곡하셔야 돼요. 이 자리를 모르고 내가 살아왔다니. 생각, 감정, 오감을 알아차리고 있는 이 자리는요, 하느님 자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신이고요, 그 자리가 양심 자리예요.
이생, 다음 생 이런 게 다 의미가 없어요. 매 순간 참나가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것뿐이에요. 영원히. 여러분이 아무리 다시 태어나도 참나가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것뿐이에요. 마음에. 이거 이해되세요? 결국 다음 생, 이 보살은 다음 생, 이런 군자는 다음 생을 신경 쓰는 게 이번 생에 내 참나와 천지를 잘 조화시킬 생각만 합니다. 이번 생에 지금 이 순간에 내 참나가 온전하게 생각, 감정, 오감으로 발현되게 돕는 그 작업밖에 관심 없어요. 영원히 이럴 거기 때문에 태어나니 많이도 관심 없어요. 여기서 하다가 배경 바뀌면 거기서 또 하다가 다시 태어나면 또 하는 거예요. 인간의 임무는 불변하는 본심을 붙잡고 만변하는 현상계를 경영하는 게 인간의 임무이기 때문에 이 집이 좋아요, 저 집 태어날래요, 뭐 안 태어날래요 이런 건 다 부질없는 소리예요. 이 본질을 알고 나면은 윤회를 멈추겠느니 하는 말 발상이 다 부질없다는 게 나옵니다. 하늘과 땅 거 하나 된 사람은 자신을 닦고 남을 돕기 위해 만 번 오고 만 번 가면서도 늘 오고 감이 없는 그 자리를 놓치는 법이 없다. 지금 바로 어떻게 사실 거예요? 내 마음밖에 다른 거 없어요. 너무 뭐죠? 다른 거 찾지 마세요. 우주에 존재하는 거요. 별의 별게 다 있어도 결국 생각, 감정, 오감일 뿐이에요. 끝내준다. 오감이에요. 생각이에요. 감정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요거라도 아시면요. 우주에서 여러분 초연해집니다. 재료를 알았으니까. 현혹되는 일이 더 줄죠. 아무리 끝내주는 걸 보여준다. 오감이에요. 결국. 촉감이 끝내주거나 뭐 맛이 끝내주거나 뭐 그냥 시각적으로 끝내주거나 이거죠. 거기에 또 반응하는 내 생각과 감정. 요거를 잘 알고 쓰시라는 겁니다. 육바라밀에 맞게, 양심에 맞게, 이니지에 맞게 쓰시면요. 여러분은 그대로 보살이니 군자니 붙지 않아도 여러분은 그대로 최고의 인간이 돼요. 진짜 인간이 돼요. 우주에서 기대했던 인간이 돼요. 그리하여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 조금도 다른데 욕심내지 마세요. 보살이라면요. 모른다 하고 지금 내가 사는 집에 만족하셔야 돼요. 내가 사는 내 가족과 내 장소, 내 때. 아, 10년 뒤에 태어날 걸. 그러지 마시고. 지금 여기 이유가 있어서 오신 거거든요. 지금 이때. 자기 때, 자기 때를요. 그 의미를 찾아내고 활용하면요. 어느 때건 좋은 때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장소 만족해야 돼요. 대한민국 만족하세요. 보살이면 만족하세요. 소크라테스는요. 쳐 죽인다고 해도 아테네에 있기를 원했어요. 다른 나라에서 더 만약에 더 잘할 수 있다고 해도 아테네에 자기가 부임됐다는 걸 아테네에 발령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테네에서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냥 사형당하고 갔습니다. 그것도 생각하세요. 역대 선배 보살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서 만족하세요. 우리 가정 일단 만족해 보세요. 자명해질 때까지는 아무튼 만족해 보시고 자명하게 옮겨야 될 때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이 나라에 포기하러 온 게 아니신 분도 있어요. 한국인으로 왔지만 지금 어디 시애틀 가서 활약하셔야 될 분도 있단 말이에요. 자명해집니다. 그런 건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자명할 때까지는 자기가 있는 곳에 항상 만족하시면서 여기서 자기 차에 만족하시고 자기 스타일에 만족하시고 사세요. 일단 보살이라면 모든 분한테 권하는 게 아니고 보살이라면 어디에 집중하세요? 아셔야 돼요. 육바라밀을 가지고 경영 능력을 쌓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그게 보살의 핵심이거든요. 보세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먼저 하세요. 자, 이겁니다. 그럼 난 영원히 여기서 일하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발령이 난다니까요. 다음 자로. 그럼 자명해질 때 떠나요. 바이바이 하면서 이 관계가 영원히 안 끝날 것 같죠? 또 끝납니다. 발령 나면요. 서로 또 금방 또 다 각자 잘 살아요. 최선을 다해서 육바람을 써보시면요. 금방금방 자명해집니다. 자명해져야 여러분 움직이기가 편하죠. 그래야 이게 우주의 뜻이구나 확신을 가지고 또 발령지에서 또 열심히 하고 이런 삶을 사셔야 여러분 군자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천지인 하늘 땅 사람과 만물 거기다 만물까지 나를 동물 식물까지 포함해서 만물 그럽니다. 이 만물과 조화를 이루는 가장 균형 잡힌 최고의 선을 실현하니 최고의 선을 실현한다. 자 천지 땅 사람, 만물. 이 만물에는요. 그 땅을 가공한 것들도 만물로 쳐줘야겠죠. 땅하고 좀 별도로 돌아가는 거. 여러분 스마트폰, 가전기 이것도 만물이죠. 원래 동식물이 만물입니다만은 땅을 가공한 것들도 또 우리가 또 별도의 물건처럼 기능한단 말이에요. 땅하고는 구분돼서. 그러면 여러분 스마트폰 잘 쓰고 인터넷 잘 쓰는 것도 다 들어갑니다. 천지 만물과 조화를 이룬다는 거에는요.
이런 현대의 물질문명의 어떤 그런 성과까지도 다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 지금 이 시대에 그 존재하는 것들이니까 그걸 다 활용해서 가장 균형 잡힌 최고의 선을 실현한다. 여러분 양심에 여한이 없는 게 최고의 선이에요. 딱 이래야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딱 이래야 된다고 말하기 힘들잖아요. 아무튼 여러분 양심에 유감이 없는 경지까지 가시라는 겁니다. 거기서. 역량대로. 역량 따라 다릅니다. 일지보살은 일지의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지는 이지의 최선. 이지보살이 일지보살 하는 정도로 하고 만족해버리면 안 돼요. 그것도 장하지만 너는 더 최선을 다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거 알잖아요. 이것이 하늘과 땅에 참으로 합하는 인간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간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시공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화신인 지금 여기 이렇게 하느님이 됩니다. 자, 시공을 초월한 하느님은 아니에요. 우리는 시공 안에 있는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어떤 하느님이에요? 지금 여기 이런 모습을 보이는 하느님이 돼요. 순간순간 하느님으로 사시라는 겁니다. 시공 안에 들어와 있는 하느님으로 사세요. 불교로 말해볼까요? 시공을 초월한 비로자나불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는 뭐예요? 비로자나불의 화신이에요. 지금 여기 이런 모습의 부처님이 되어야 돼요. 기독교로 얘기할게요. 시공을 초월한 성부 성령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성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현상계에서. 현상계의 하느님이 귀해요. 시공을 초월한 하느님은 이미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와서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구현할 성자, 시공 안에 있는 하느님이 되려고 하신 겁니다. 그 모범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자도 하느님 격이라고 모시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불교 같으면요. 비로자나불의 화신이 부처님이에요. 말하고 생각, 감정 갖고 계시지만 그분이 생각, 감정 갖고 계신 부처님이에요. 그렇게 아셔야 돼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육신 가지고 에고 가지신 하느님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이 되시라고 여러분 우리 소수만 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돼야지. 인간이면 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늘 땅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묘하게 불어난 하나는 그 하나는 한데 여기다 일곱이라고 써놨죠. 결국 이 일곱의 근원은 이 하나에서 나온 거고 그 하나의 근원은요 텅빔이죠. 이해되세요? 일이라는 수는 야 일곱이라는 수는 결국에 일곱이라는 수는 하나에서 나온 거죠. 예, 하나에서 나온 거. 하나는 어디서 나왔나요? 영에서요. 텅빈 자리가 작용을 하면 일이 되고 일이 현상계에서 작용을 하면 칠로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일곱은 결국 본질상의 텅빔일 뿐이요. 텅빔은 다시 묘하게 불어난 하나로 자신을 표현해낸다. 현상계에서. 지금 태극 무국이 다 어디로 돌아왔다고요? 지금 이 자리로. 여러분의 모습이 무국 태극의 결론이래요. 무국 태극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열반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무국 태극의 결론이 지금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변화하는 생각, 감정, 오감을 굴리면서 변치 않는 순수한 알아차림으로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멋있지 않나요? 이렇게 풀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풀어드리는 겁니다. 이 가르침이 너무 좋아서 대승의 핵심이 아닌가 싶어서요. 따라서 만물의 근본인 하나와 텅빔도 모두 이 묘하게 불어난 하나, 결국 아홉으로 대표되는 현상계의 모든 변화는 본래 하나이며 하나는 본래 텅빔이다. 그러니 열, 서양 철학자들이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신의 영역을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상, 우주의 형상을 주는 형상인, 형상의 씨앗, 형상을 주는 자리고 우주의 진료가 돼준, 우주에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준 진료인, 진료의 근원이고 예, 작용인, 우주를 굴러가게 하는 시작이면서 하나 더 쳐요. 목적인, 우주의 목적을 지시해주고 있다. 요 네 가지가 이 신이 하는 작용입니다. 신이 하는 네 가지 모습이에요. 신의 속성이에요. 자, 그러면 똑같죠? 이건 똑같아요. 이 서양 철학자의 이런 탁견을 한번 보세요. 우주가 목적을 제시해 주는데 그 목적은 완벽한 모습이겠죠. 그게 10이에요. 그런데 현상계에서는요. 그 목적을 향해 끝없이 갈 뿐이죠. 변해야 되는 게 현상계니까 모순 속에 살아가는 게 현상계라. 음양의 모순으로 현상계가 굴러가죠. 양이 커지면 양세상이 와야 되는데 다시 음이 커지게 돼 있어요. 모순이죠. 한 친구가 커지면 반대쪽이 다시 커져서 그걸 제압하게 만들어놨다고 현상이. 그래야 영원히 굴러가니까. 영원히 굴러가려면 완성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그러면 이 목적이라든가 우주의 근원적인 형상은 어디 있겠습니까? 신의 세계. 이거 다 신의 모습이에요. 거기서 에너지를 대주고 거기에서 이제 작용을 우주 작용을 일으키고. 자, 열이라는 거 결국 우주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 열을 궁극의 이상으로 삼고 아홉으로 무한하게 변화하는 현상계. 또한 하나와 텅 빔처럼 영원한 것이다. 현상계도 영원하다고 아셔야 돼요. 이게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뭡니까? 예, 뭐지? 공이죠, 이 공. 공이 색이요. 색이 공이다 하는 겁니다. 공은 어디로 돌아가냐? 색으로. 색의 뿌리는 뭐냐? 공이다. 결국 하나다 하는 거죠. 이게 반야신경에서 주장하는 대승철학의 핵심입니다. 예, 이걸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해보면 이래요. 아홉 또한 예, 하나와 텅 빔처럼 영원하다. 텅 빈과 하나는 아홉의 변화를 낳고 아홉의 변화는 텅 빈과 하나의 무한한 변화와 다양성을 매 순간 현상계에 실현한다. 서로 한 존재예요. 사실은 보세요. 지구의 남북극이 있듯이 한 존재예요. 한 존재의 한쪽 극에는 그 이런 불변의 본질이 있고 한쪽 끝에는 만변의 현상이 있는 거예요. 작용이. 이게 하나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주를 절대계 현상계 찢어놓고 보시면 안 돼요. 남극, 북극 찢어놓고 봐야 되지만 결국 하나이듯이 결국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저는 눈에 보이는 참나예요. 제 참나는 눈에 안 보이는 저고요. 지금 제 모습은 눈에 보이는 참나예요. 이게 하나로 보여야 돼요. 그래야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는 도리를 알 수가 있어요. 참된 인간에게는 지금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 지금 서 계신 곳 그 자리 지금 이 순간 계신 그 자리에서 텅 빈과 하나와 그 표현이 되는 일곱을 조화롭게 다스려 매 순간 성장해가는 진정한 완성 열을 향해 나아가는 그 중에 이루어진다. 이게 인간이 가야 할 길이다. 이 우주에서 인간은 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천부경을 다 읽고 이해하셨으면 지금 이 순간이 그대로 텅 빈이고 그대로 우주의 근원이면서 또한 동시에 예, 다른 사람과 시간 공간 안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수작하는 모습 이 그대로 진리라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 이 안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이 살아갈 것이냐 그게 뭐냐면 이제 육바라밀이고 동양에서 인의해지신 진리대로만 사실은 본성을 깨치셔서 본심은 태양처럼 광명하니까 태양처럼 광명한 마음을 가지고 태양처럼 빛나는 그 지혜를 갖고 태양처럼 뜨거운 그런 자비심으로 태양처럼 무한한 힘을 갖고서 현상계에서 수작을 해서 매 순간 더 현상계의 진리를 잘 드러내려고 노력하시는 거 이게 그냥 목표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한편으로는 텅 빈 하나를 지키며 텅 빈 하나 무국자위를 지키고요. 자, 무국과 하나는 태극이죠. 한편으로는 생각, 감정, 오감으로 자신을 끝없이 시공간 안에 표현 이거 보시면 되겠죠. 예. 이 참나 자리에서 끝없이 시공간 안에 생각, 감정, 오감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시공간 안에 표현하는 하느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 결국 이 우리는 하느님이면서 동시에 시공간 안에 생각, 감정, 오감을 구현하는 하느님이다. 하느님이 더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7일 묘연이라는 말은 그 하나, 하느님이 일곱으로 불어났단 말이잖아요. 불어나니까 뭐가 됐어요? 우리요. 우리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느님이란 말이에요. 불교적으로 말하면 우린 피로자나불이고요. 우리는 기독교적으로 다 성자들이에요. 성부의 화신인, 분신인 성자들이에요. 다 각자가 사람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들이 아들이란 존재는 이제 그 성자 중에서도 메시아를 말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우린 다 성자란 말이에요. 그것도 아셔야 돼요. 우린 다 하느님이다. 7이 되어야만 일은 온전해진다. 하나가 현상계 안에서 작용하려면 7이 돼야 돼요. 자, 이 얘기는 또 재밌는 얘기인데 7을 단순히 7은 현상계 하나는 절대계가 아니고 하나가 현상계 안에서 구르는 모습이 7이에요. 현상계이자 동시에 그 안에 절대계가 들어가 있죠. 절대계와 현상계가 함께 구르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7은. 그것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굴러다니는 게 그냥 현상계의 존재만 제가 그냥 현상계의 존재만 될까요? 제 안에 지금 참나가 있으니까 이러고 다니는 거죠. 몸도 움직이고 경영하고 말도 이 말을 해야 될지 저 말을 해야 될지 따지고 분석하고 울고 웃고 다 뭐가 해요? 참나가요. 즉 참나가 발현된 모습이 현상계 발현된 모습을 7이라고 하니까 지금 7 안에는 지금 절대계 현상계가 하나로 돌아가는 그런
그 모습도 다 담겨져 있다 하는 것도 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칠이 돼야 온전해진다. 우리가 수련하는 목적은 무국태극의 자각과, 우리가 수련하는 목적은요, 보세요. 무국과 태극은 이미 완결되어 있는 우리 안의 신성이에요. 자각과 환극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환극의 성취에 있다. 여러분 에고가 노력을 못 해주면은 우주적인 환극은 제대로 돌아가겠지만 우리 에고 안에서 온전한 환극은 못 드러나겠죠. 올바른 생각도 안 나오고 올바른 감정도 안 나오고 올바른 언행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환극이 이루어졌다고 합니까? 환극의 성취는 우리의 몫이다. 여러분 각자의 몫이에요. 여러분 우주는 여러분이 주인공이고 여러분이 환극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에고, 여러분의 카르마를 여러분이 경영할 수 있어야 돼요. 경영자가 못 되는데 어떻게 환극입니까? 예, 이해되시죠? 생각, 감정, 오감을 쓰면 일이 부풀려진 칠의 모습이며 일의 완성이다. 그러니 일도 끝나기를 이 온전해진 일인 칠에서 하는 것이며 영도 끝나기를 온전해진 일인 칠에서 하는 것이다. 결국 지금 이 모습 안에 무국과 태극이 온전히 다 담겨 있다 하는 겁니다. 성통공안, 도덕합일, 그리고 중용, 아까 말씀드렸죠. 중심의 입장에 서서 생각, 감정, 오감을 가지고 조화를 잘 이루는 게 중용이다. 다 같은 말이에요. 중용이나 도덕합일이나 우리 민족 그 경전에 나오는 성통공안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이걸 이루어야 하니 자신 안에 천지를 품모 하나로 합일시켜 큰 덕, 큰 지혜, 큰 능력을 지닌 생각, 감정, 오감의 성취를 이루니라야. 재료는 생각, 감정, 오감이고 그 재료를 가공해서 이루어낼 작품은 뭐죠? 덕과 지혜와 능력. 그래야 여러분이 진정한 하느님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솜씨가 없는 하느님이라고 했죠. 솜씨 좋은 하느님이 되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기 생각, 감정, 오감도 경영 못 하시면서 하느님이라고 하기 부끄럽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연구하셔야 된다. 영은 있음이요. 우주의 근원적인 근원적인 존재는 있음이요. 일은 내가 있음입니다. 이 내라는 거는 에고의 내가 있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참나로서 내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있다 하는 즉 있음이 초점이 잡힌 거예요. 텅 빈 있음이 또렷한 있음으로 거듭나요. 왜냐하면 우주의 근원으로서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참나입니다. 에고가 아직 없어요. 근데 물론 에고의 근원이 이미 시작됐다고 여기서부터 말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여기까지는 에고가 오염시킬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일까지가 참나고요.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현상계의 다양한 있음이 이제 여기서 시작돼요. 그래서 에고의 뿌리이자 세계의 뿌리 자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태극이라고 그래요. 위대한 꼭지점, 우주가 나온 위대한 극지점 이런 소리고요. 고로 일은 창조자이다. 창조자는 창조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바 일은 결코 그 창조 행위를 멈추는 법이 없다. 창조하지 않은 일은 이미 일이 아니다. 자, 태극은요. 목표가 창조예요. 창조하지 않는 태극이란 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참나는 창조하지 않을 수 없고 자, 뭘 창조해요? 생각, 감정, 오감을 여러분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계속해서 창조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우주가 아침마다 또 창조돼요. 잠깐 또 그 꿈이라고 해서 또 창조가 아닌 것도 아니죠. 또 숙면 상태라고 해서 또 창조가 아닌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우주가 다시 지금 모습처럼 또 나타나는 거는 깰 때 다시 또 원만하게 이 우주가 다시 또 재구성이 돼요. 이래서 끝없이 현상계는 잠, 꿈, 생시를 이 세 가지를 반복하면 뭐든지 셋입니다. 셋을 계속해서 창조해내요. 각각의 속성들이 달라요. 무의식 상태냐 무의식과 의식이 또 섞인 상태냐 아니면 의식이 더 강한 상태냐 따라서 이 잠과 꿈과 생시가 계속 반복되면서 창조가 일어나. 사실은 매 순간 창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꿈이 창조되고 있어요. 잠이 창조되고 있어요. 생시가 창조돼요. 그런데 제일 우리가 창조되는 걸 알아보기 쉬운 게 잠에서 생시로 나올 때 보면요. 현상계가 또 다시 나타나죠. 사라졌다가. 그런 측면 한 측면만 봐도 우리가 우리 내면에서 매일매일 창조가, 매 순간 창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참나는 창조를 멈추는 법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은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해버리는 거예요. 수상행식 역부여시, 느낌도, 생각도, 의지도, 식별도 다 매 순간 공에서 창조되고 있다. 그 공과 둘이 아니다. 창조, 지금 태극에서 나온 건데, 태극에서 유출된 건데, 태극과 둘이겠습니까? 창조된 피조물이.
창조자와 피조물이 사실 하나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이게 연결도 있어요. 피조물이 하나님하고 다른 존재가 아니라고요.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온 거죠. 안에 있는 정보. 여러분은 밖으로 튀어나온 하나님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뿌리로서의 하나님이에요. 감춰진 하나님, 드러난 하나님 차이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색은 밖으로 드러난 공이에요. 그러니까 색하고 싸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영만 잘하면 되지 싸울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일이 존재하는 한, 자, 일은 창조의, 아주 창조 덩어리예요. 일은. 예, 창조의 존재예요. 창조의 하느님 그랬죠. 일이 존재하는 한, 삶은 자동으로 존재한다. 하나가 존재하면요. 그 하나 안에는 대등한 하나가 또 등장해서 천지인, 삼태극이 또 나눠지더라. 그래서 하나에서 셋이 자동으로 생기며 오와 칠로 불어난다. 앞뒤 전후좌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다 더 온전해지기 위한 유형 만물의 생장수장, 68구가 추나추동이라고 그랬죠? 추나추동. 예, 추나추동이 일어난다. 결코 멈추는 법이 없다. 예, 자, 여기서 이걸로 그려볼게요. 이 절대계에서 현상계가 나타나면 6, 7, 9, 숫자로 8 이런다고 그랬죠? 짝수는 음수, 마이너스. 홀수는 양수고요. 이 양은요, 봄에서 여름으로 반드시 양은 더 커지는 게 맛이고 음은 8에서 6으로 쪼그라드는 게 맛입니다. 쪼그라들수록 더 음이 커지는 거고 음은 쪼그라드는 힘이니까 숫자가 적어질수록 큰 거고요. 양은 발산하는 거기 때문에 커질수록 커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끝없이 6은 다시 7로 솟아나고 9는 다시 8로 쪼그라들고 이렇게 해서 끝없이 추나추동으로 돌고 돈다. 6, 7, 8, 9로 돌고 도는데 이 과정에서 이게 보세요. 이게 한생 한생이에요. 한생, 7 태어나요. 태어나요. 생. 9, 여름 성장해요. 한참 자라요. 수, 이제 쪼그라들어요. 거두어졌다가 장, 감출장자. 완전히 사라져요. 이게 죽음이에요. 다시 나타나요. 다음 봄에. 또 태어나요. 또. 이 수많은 6, 7, 8, 9, 10으로 안, 여기서 10으로 안 갑니다. 6, 7, 8, 9만 계속 돌고 돌아요. 그래서 천부경에 6, 7, 8, 9, 6은 생 7, 8, 9, 6은 7, 8, 9를 낳는다 해서 10을 얘기 안 합니다. 이렇게 해서 끝없이 돌고 도는 중에 뭐를 추구해요? 10을 추구해요. 영원한 목표로서 더 완벽해지려고 살아가요. 이것이 지구한 신성한 하느님의 계획이다. 이것이 하느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 우주의 프로그램이 이렇다. 천부경은 우주의 프로그램을 말하면서 인간의 길을 얘기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프로그램되어 있고 인간은 어떻게 가야 하는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의 뿌리이자 모든 존재를 그 안에 품고 있는 텅 빔, 모든 존재의 뿌리이자 모든 존재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이 텅 빔, 무. 예, 이 텅 빔이 천지 만물의 창조를 위해 움직임의 이제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태극이 형성되고 이 일에 그 품은 신성한 계획이 1차적으로 시공을 초월한 무형의 원상으로 나타나며 이 하늘 안에서 이미 그 정보가 이니에이지의 정보가 온전하며 오행의 정보가 온전하며 그 이러한 원상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시공 안에 유형의 사물들이 만들어진다. 6은 물질은 나왔지만 못 움직이고 있는 겨울의 모습이거든요. 7이 돼야 움직이는 모습이니까 5가 7이 됐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해서 써놓은 겁니다. 영은 존재하는 것이 본성이요. 다시 정리할게요. 영은 존재하는 것이 본성이요. 일은 창조하는 것이 본성이며 오는 지금 무극이죠. 영은 일은 태극이고요. 오는 황극입니다. 황극은 중심을 잡고 다스려 경영하는 것이 본성이다. 중심 잡음, 균형 잡음이 상하 사방 전후의 입체를 이룰 때 온전한 일인 7이 나오며 5가 이제 부풀어지면 7이 된다는 겁니다. 이 균형이 정밀해질 때, 7이 원만해질 때 9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9가 이루어진다. 팔방을 경영하는 거죠. 자, 0부터 9까지가 대충 보면 이런 원리라는 겁니다. 천부경 원리 이제 다 이해하신 거예요. 각각의 본성이 제대로 작동될 때 우주는 그 기능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다. 각각의 숫자가 상징하는 기능들이요, 온전히 굴러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상하 사방에서 중심 잡고 사십니까? 인간이 할 일은요, 해탈. 이 해탈은 맞는 말인데 소승적 해탈이 아니고 대승적 해탈이에요. 어떤 자유죠? 해탈이라는 게 걸림이 없다는 건데 현상계 밖으로 뛰쳐나가는데 걸림이 없는 게 아니라 현상계 안에서 균형을 잡아버리면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욕심과 번뇌에서 걸림이 없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욕심과 번뇌를 다 없애자는 것도 아니고 경영만 잘하면 돼요. 자, 이 경영 잘하자는 게 중용사상입니다. 동양은 중용을 추구했지 이 열반에 들어가는 걸 강조하지 않았다고. 인간이 천지의 변화에 발맞추어 환극을 잡지 못하면 우주는 그 기능이 어그러지게 된다. 그래서 중용에 이 말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중용을 이루면 천지가 제자리 찾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만물이 길러진다. 여러분이 우주의 한 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을 관리 못하시고 생각, 감정, 오감을 관리 못하시면 우주가 어그러져요. 그 과보가 지금 우주에 나타나서 천지가 제자리를 못 찾고 만물이 죽어갑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여러분이 마음을, 이니에이지를 가지고 마음을 경영하실 때 우주도 온전해진다. 여러분이 그렇게 큰 역할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 이해하시고요. 천지는 제자리를 잃게 되고 만물은 제대로 길러지지 못하게 된다. 이게 중용에서 나온 말입니다. 인간이 본심을 각성하여 천지를 품을 수 있게 되면 여러분 본심은 원래 천지를 넘어선 겁니다. 여러분의 참나 자리는요 천지보다 높은 자리예요. 시공을 초월한 자리니까. 천지는 시공 안의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심을 깨쳐서 천지를 넘어서고 천지를 품고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시면 여러분 천지가 제자리 찾고 만물도 다 길러지게 된다. 그 본심을 표현하면서 살면.